경담 서하진 희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자였다. 고등학교까지 길고 긴 12년 동안 그리고 2년간의 짧은 대학 생활에서도 출석을 부를 때 이외에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많지 않았다. 편의점,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주유소, 네일숍의 임시직을 전전하던 희수는 마침내 첫 정규직을 얻었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은 반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다. 희정씨, 민정씨, 아니 희연씨 등으로 불리던 희수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표를 냈을 때 팀장은 사직서에 적힌 이름을 들여다보고는 비로소 김희수씨,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희수는 말하지 않았다. 근무하는 층만 바뀌어도 3교대의 근무 시간대가 변하기만 하여도 즉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만두라고 하나요? 팀장이 물었다. 그건 아니고요. 10여 초가 지나서 어눌한 목소리로 희수가 말했다. 물류부서의 일은 유행과 매장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자주 야근을 하고 시간 외 휴일 근무를 해야 했지만 희수의 남편은 그에 대해 나무라지 않았다. 팀장은 조금 갑갑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인내심을 잃지 않고 그래, 그만두면 무얼 하려고 하나요?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스포츠 댄스 강사가 되려고 해요. 희수가 말했다. 팀장은 눈을 찌뜨며 그녀의 얼굴과 살찐 어깨와 가슴과 치마 아래 드러난 날씬하다고는 결코 말하기 어려운 다리를 천천히 훑어보고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직 젊으니까.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스스로 의아했던 희수에게 팀장의 마지막 말은 해답이 되어 주었다. 그 여자 스포츠 댄스를 한다는군. 하고 팀장은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릴 것이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쯤 웃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희수는 생각했다. 사표를 내고도 사표가 수리되고도 희수는 한동안 아침 7시에 집을 나왔다. 남편과 나란히 마을버스를 타고 다시 전철을 타고 그가 내리고 나면 다음 역에서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 맞은편 전철을 탔다. 20정거장을 지나 집에 돌아오면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른 점심을 지어먹고 낮잠을 잤다. 30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한가한 오후와 저녁. 시간은 느리고 조용히 흘러갔다. 그에 따라 희수는 점차 느긋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어느 저녁, 나 오늘 사표 냈어요. 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신문을 뒤적이던 손을 멈추고서 2분쯤 희수를 쳐다본 다음 왜? 라고 짧게 물었다. 잠깐 동안 그의 머릿속에 대출받은 전세금과 불입이 끝나지 않은 적금 같은 사소하고도 중요한 것들이 스쳐갔다.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기 어려웠으므로 희수는 그냥 있어도 곧 정리해고 당할 것 같았거든 하고 대답했다. 다시 2분쯤 그녀를 쳐다본 남편은 너 그거 거짓말이지? 라고 했다. 희수가 의류 창고의 섬유 먼지를 괴로워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증세가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체질, 진물이 흐르도록 눈을 문지르고 재채기를 해대는 희수를 보면 안쓰럽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 정도의 고통은 참고 산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차피 사직서를 냈으므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의미한 말다툼을 할 것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뭘 할 생각이야? 퇴근하는 기색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가 물었다.
희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로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희수가 그 직장을 잡은 것은 행운이었다고, 그 덕분에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은 더더욱 행운이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가 아는 아내는 주어진 일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당분간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을 때도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던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며 남다른 욕망도 바람도 없는 여자. 여전히 대출 마감 날짜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편입시험 보면 어떨까 했었잖아. 당신 잊어버렸구나. 희수의 대답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다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대답은 정말이지 그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그는 신문 한 귀퉁이를 바락 움켜쥐었다. 무슨 공부? 왜? 라고 물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희수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기 위해 주방으로 다가갔다. 스스로를 별 능력 없는 여자라고 여겼지만 희수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그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옷들, 다른 사람이 팔 일이라 예상한 옷들을 분류하고 그 수를 챙기고 재고 처분을 위해 땡처리 매장으로 보내는 일로 젊은 한때를 다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 일을 소중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희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으며 가장 나중에 회사를 나왔다. 승진해서 누락되어도 성과급을 받지 못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희수는 말하자면 물 위를 태평한 듯 떠있는 오리가 그를 위해서는 물 속에서 쉴 새 없이 물갈퀴 달린 발을 놀리고 있듯 자신도 무언가 다른 일을 위해 모색 중이라고 믿고 있었다. 7년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준비기간으로 그럭저럭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느 날 희수의 남편은 그녀의 이 생각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우쳐 주었다. 몹시 늦은 시각에 들어온 남편이 잠든 희수를 깨우더니 아직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녀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다. 술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희수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 세 번째 벌어진 일이었다. 희수는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잠을 붙들고 늘어졌다. 잠들면 아침이고 그러면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남편은 언제나 바빴으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희수는 마침내 잠이 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다시 침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희수는 그의 회사 앞 찻집에서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바빠 라고 남편은 말했다. 정말 바쁜지 그녀와 통화하는 중에도 그는 송소하기를 가리고 옆자리에 누군가에게 무어라 이야기하는 기척을 냈다. 집에 가서 기다려. 오늘 들어갈게. 라고 했지만 그는 그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희수는 다시 회사 앞으로 갔지만 남편은 부재중이었다. 대리님은 오늘 외근이세요? 라고 여직원이 알려주었다. 희수는 할 일 없이 회사 앞의 좁은 정원을 서성거리고 지하 아케이드를 돌아다녔다. 저녁 무렵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남편이 받았다. 종일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고는 회식이 있어 라고 했다. 한숨은 희수에게 전염되었다. 잠깐 보고 가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꺼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5분쯤 지나 남편은 희수 앞에 나타났다. 산뜻한 줄무늬 셔츠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좀 여유고 창백해 보였다. 밥은 먹고 다니나요?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물끄러미 희수를 바라보았다. 너나 잘 챙겨 먹어. 내 걱정 말고. 어조가 몹시 퉁명스러웠다. 그가 곧 몸을 돌려 유리문 안으로 사라질 것 같아 희수는 초조해졌다. 집에 안 들어올 건가요? 어디서 지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퇴근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간간이 손을 들어 그들 중 누군가와 인사를 건네고 두어 번 웃음을 보냈다. 그의 휴대폰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폴더를 열면서 남편은 등을 돌리고 두어 걸음 걸어가며 전화를 받았다. 금방 가. 그럼 간다니까. 짧은 통화를 끝낸 그가 밭은 헛기침을 했다. 저 말이야, 나 가봐야 되거든. 오늘 진짜 열받는 일이 많아서 너랑 차분하게 얘기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만 가. 내가 전화할게. 돌아서는 그의 팔을 희수가 다급하게 붙잡았다. 이거 가지고 가요. 손잡이가 나달나달해진 종이 가방에는 다림질한 와이셔츠와 네일, 몇 켤레의 양말이 들어있었다. 됐어. 회식 자리에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가라고. 나 별거 중이요 하고 광고하란 말이야? 남편은 가볍게 희수의 손을 털어내고 꼿꼿한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희수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방이 헤어지자고 해 라고 그녀가 말하자 희수 어머니는 왜? 여자가 생겼다더냐? 라고 물었다. 그리고 희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덧붙였다. 나는 그 새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뺀질 뺀질해가지고. 희수는 전화기에 긴 줄을 비비꼬면서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20년 동안 보험 외판원이던 희수의 어머니는 사람이란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척 보면 보험에 들 능력이 있는지, 고작 두어 달 입금을 하고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떼를 쓸 인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였다. 너 행여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질 생각은 마라. 들러붙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 남자에 대한 어머니의 지론을 길게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므로 희수는 그쯤에서 전화를 끊었다. 달리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던 희수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깊이 잠들 수 없고 그의 부재가 식욕을 앗아가리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역시 희수의 착각이었다. 늘 좁다 싶어도 바꿀 여력 없던 트윈 침대에서 희수는 이리저리 몸을 마음껏 굴리며 잠이 들고 아침이면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한 그릇을 거뜬히 비우고 과일까지 챙겨 먹었다. 전원이 꺼진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던 것도 그만두었다. 아파트의 좁은 화단에서 막 피어나는 꽃을 들여다보며 서 있는 시간. 편의점 서가에서 사파가 예쁜 책을 사들고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걸어오는 오후는 전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희수는 남편이 긴 출장이라도 떠난 듯 생각하기로 했다. 일이 끝나면 돌아오듯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희수는 믿었다. 의논 없이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그를 화나게 하는가 의아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늘 그에게 의지하고 살아왔으므로 노엽고 어쩌면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으리라 싶었다. 그가 원하는 존중이 남편으로서 과도한 요구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하루 집 앞 가게에서 돌아오던 희수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바퀴 달린 검은 가방을 끌고 있었다. 신혼여행 이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묵은 옷가지를 넣어두는 가방이었다. 희수는 남편이 서면 따라서고 걸음을 옮기면 따라 걸으면서 골목 끝까지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 큰 길가에서 남편은 택시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바람이 줄고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고 키 큰 나무와 꽃잎을 떨어뜨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멀리서도 그가 짓는 미소는 싱그러워 보였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숨 죽이고 서서 희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돌아본다면, 개면적은 표정을 지으면 무어라 말할 것인가. 잠시 생각했지만 곧 빈 택시가 나타나고 남편과 커다란 가방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희수는 검은 비닐봉투를 열고 녹기 시작하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베물었다. 다음 날, 오랜 친구가 그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친구는 좁은 실내를 휘 둘러보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너 너무 알뜰한 것 아니니? 중고 판매점에서 산 가짜 가죽 소파와 밥상이었다가 다탁이 되었다가 남편의 친구들이 오면 포커 테이블이 되기도 하는 낡은 탁자가 거실 가구의 전부였다. 탁자 위에는 비디오 테이프와 묵은 신문들이 놓여있고 그 위로 오후의 햇살에 부연 띠를 이룬 먼지가 떠 있었다. 그래, 너 회사 그만두었다면서? 연봉도 웬만하고 그만하면 괜찮은 곳이었잖아. 왜 그랬니? 희수가 가져다준 커피 대신 거푸 두 잔의 물을 청해 마신 친구가 진정 걱정된다는 듯 물었다. 그냥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슨 공부? 라고 묻지 않았다. 형편이 좋아진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조금 셀쭉해졌는가 싶었지만 곧 환한 표정을 회복한 친구가 한쪽에 놓여있던 검은 가방을 열고 작은 플라스틱 병들, 헝겊 조각과 면봉 따위를 꺼내놓았다. 이것들 모두 살림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야. 우선 이건 주방세제인데 여기 이렇게 식용유가 있잖아. 친구는 얇은 유리판 위에 식용유를 바르고 그 위에 두 종류의 세제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부엽게 뭉치는 것. 이게 다들 보통 사용하는 것이고 금방 분해되는 게 우리 제품이다. 이것 봐. 너무 다르지 않니? 작은 유리병에 담긴 물로 유리판을 씻어낸 친구가 맑게 진 유리판을 들어보이며 밝게 웃었다. 친구가 천조각과 면봉을 꺼냈을 때 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니? 우리 회사라니? 친구는 멍한 눈으로 희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제 통화할 때 얘기 안 했니? 희수가 고개를 젓자 친구는 기가 찬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리며 희수를 따라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세상에, 내가 말 안 했구나. 오랜만에 통화하느라 반가운 마음에 딴 이야기만 했구나. 내가 요즘 이래요. 친구는 주먹으로 사진의 머리를 콕콕 두들겼다. 웰빙 컴퍼니라고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인데 너 회사도 그만두었다니까 마침 잘 됐다 싶었거든. 말하자면 피라미드인데 우리 회사는 다른 곳이랑은 달라. 친구의 가방에서 몇 개의 팸플렛과 몇 개의 견본품과 시연을 위한 유리 대롱과 붉은 물곰팡이가 잔뜩 낀 더러운 타일 조각과 잉크 따위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고 탁자 위에는 작은 싱크대와 미니 세탁기가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날렵한 손놀림으로 그릇을 씻고 빨래를 하고 타일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동안에도 친구는 웰빙 컴퍼니의 역사, 현황, 아이템의 종류, 회원으로서의 특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제품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설명을 들었다. 거지에 검은 잉크를 묻히고 그 위에 세제를 바르고 다시 씻어내는 그 동작들은 고등학교 시절 과학실험 시간을 연상시켰다. 책에 적힌 그대로
선생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해도 책에 적힌 결과가 나오지 않아 희수가 속한 조가 애를 태웠을 때도 머리 회전이 빠르고 필적이 예뻤던 친구의 조는 언제나 수행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희수는 손을 뻗어 흘러내리는 친구의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친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평생 땀 흘리며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던 친구였다. 있잖아, 나 말이야. 희수는 팜플렛을 건성으로 넘기면서 말을 꺼냈다. 친구는 지난해 이혼을 했다. 벤처 기업을 하던 친구의 남편은 이미 그 두어 해 전부터 동남아 어느 나라로 떠나 있었다. 사기를 당했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그런 말이 들려왔지만 어느 쪽이 사실이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희수가 말을 잇기 전에 마침 펼쳐진 건강식품 페이지를 가리키며 친구가 말했다. 너 에스플라본 먹어라. 서른 넘으면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된대. 호르몬이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잖아.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흐르게 되는 거야. 참, 이거 먹기 전에 장 청소하면 더 효과가 있거든. 여기 있네. 장 청소하는 약. 그리고 니네 신랑 포세이돈 그게 어디 갔지? 친구는 팸플렛을 두어 장 넘겨서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검고 빛나는 알약들이 자디잔 글씨를 달고 찍혀 있었다. 이거 먹여라. 남자들한테 이거 그렇게 좋댄다, 얘.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할걸? 쌩긋 웃던 친구가 참, 니네 신랑은 잘 있지? 하고 물었다. 희수는 거짓말에 서툰 편이었다. 사실을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잠깐 망설이다 희수는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실은 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집에 안 들어온 지 좀 됐거든. 날더러 이혼하자고 해. 친구가 말없이 희수를 바라보다 불쑥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나 물 한 잔 마셔야겠는데 너도 마실래? 하고 친구가 물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회사 앞으로 가는 대신 희수는 법원으로 갔다. 법원 건물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었으므로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희수는 단번에 건물 앞에 섰고 그리고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무척 붐볐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희수는 그 사람들처럼 탁자 위에 고개를 숙이고 종이에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적어 넣었다. 유리판 아래 견본이 있었으므로 칸을 메우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사유란에 이르러 잠깐 망설이다가 희수는 성격 차이 라고 적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달리 적절한 것이 떠오르지 않은 때문이었다. 희수의 친구는 몇 주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부부는 세상에 없다고 단언했다. 고작 세 번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여자도 없다고 했다. 그건 그럴 것이라고 희수도 생각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올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새해를 함께 살았으니 새해쯤은 기다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할게 라고 말한다면 공부 그건 그냥 해본 말이야 라고 한다면 남편의 화가 풀릴 것인지 그가 집으로 돌아올 것인지 100번도 넘게 생각해 보았지만 어쩐지 모두 부질없다 여겨지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가려던 희수는 마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전철을 탔다.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절대로 고분고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참에 내 이미지를 확 바꾸어 보라고 친구는 말했다. 우선 집에 들러서 친구의 말대로 거울 앞에서 사무적인 표정을 연습하고 깔끔한 옷,
완벽한 화장으로 낯선 여자처럼 남편을 찾아가리라.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여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라고 차갑게 말해주리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친구는 이혼 서류 작성한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알려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자꾸만 손이 갔다. 맞은편이 나이 든 남자와 그 옆의 할머니, 신문에 코를 박고 서 있는 남자,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곁눈질하는 것만 같았다. 이마에 끈끈한 땀이 배어나왔다. 희수는 그날 남편을 찾아가지 못했다. 화장을 다시 하고 흰색 정장 수트를 갈아입고 현관 거울 앞에서 새침한 표정을 연습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두 명의 여자와 남자 하나가 희수의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희수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희수를 기억하는 모양이었다. 마침 집에 계셨네요. 조 아래 천지개발에 있는 김상무였습니다. 사모님 댁 저희 집에서 계약하셨잖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마음이 바쁜 희수가 물었다. 우리 젊은 사장님이 빨리 집 좀 빼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받고 바로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집 좀 둘러봐도 되지요? 희수가 머뭇거리는 사이 여자들이 신발을 벗었다. 여자들은 마루를 지나 안방을 기웃거리고 부엌 뒤의 다용도실, 작은 방, 화장실을 훑어보고 좁은 베란다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경황 중에도 희수는 함부로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생각나 화장실로 뛰어갔다. 바닥에 튀어있던 물이 스타킹 신은 발을 적셨다. 22평이라도 실평수가 넓게 나왔어요. 구석구석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자들의 등 뒤에다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말한 남자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이사를 가시게.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셨나? 제 농담이 그럴듯하다 싶었는지 남자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구조는 괜찮은데 1층이라 좀 답답하네요.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젊은 쪽 여자가 희수에게 물었다. 그날 밤 희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당장 남편에게 찾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 엄청난 무게의 추가 달린 듯 몸을 움직이기가 힘이 들었다. 자정이 지났을 때 희수는 친구의 명함을 찾아내고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너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 신랑 야비한 구석이 있네. 친구는 코웃음을 쳤다. 까짓 당장 집을 비워버려. 어떻게 나오나 보게. 친구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집을 비우다니? 짐은 다 어쩌고? 희수의 반응은 어눌했다. 예, 지금 집이 문제니? 네 결혼이 깨질 판인데.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하는 거야. 싹싹 빌고 되돌아가서 죽은 듯이 살든가, 싹싹 빌고 들어오게 만들든가. 내 짐은 어디 다른 곳에 두고 남편 짐들은 창고 같은 데 맡겨. 그리고는 전화를 거는 거야. 당신 짐은 모모 창고에 있으니 찾아가세요. 6개월 동안은 보관해 준대요. 이러면서. 전화기 저편에서 깔깔대는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만약에 그냥 겁주는 거 아니면 진짜 이혼하자면 어쩌니? 나는 무서워. 말하는 동안 가슴속의 추가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진짜 이혼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구질구질한 꼼수 안 써. 내 말 믿어. 큰 소리 쳐도 남자들은 다 겉보야. 지금 니네 남편이 너보다 더 떨고 있을걸? 짐 찾아가세요 했을 때 표정. 생각만 해도 재미있다. 오랜만에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얘. 친구의 목소리는 가볍고 경쾌했다. 그냥
공부를 좀 하려 한 것뿐인데. 희수는 듣는 이라도 있는 듯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학비였다. 야근을 하고 휴가를 반납하며 두 학기분의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 다음 닥친 문제는 적절한 학교를 고르는 것, 그리고 입학시험이었다. 전 학기의 시험 문제를 풀어서 기준선을 통과하리라 싶은 점수를 만들기까지 1년이 걸렸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생활이 가능할까? 궁리하는 데 다시 6개월을 소비했다. 항상 바쁘고 자정이 임박해야 돌아오는 남편을 붙들고 그런 문제를 의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남편이 겁주려 버리는 일인지, 진정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희수로서는 판단이 서질 않았다. 희수는 마루와 안방과 화장실과 부엌의 불을 모두 밝히고 우두커니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2년, 그 후에는 끝자락이더라도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남편의 계획이었다. 그 이후에는 아이를 갖고, 그 후에는 강남으로 옮기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수로 인해 남편의 계획은 서너 해 정도 순차적으로 미루어질 것이었다. 소파에 걸터앉아 곰곰 생각에 잠겼던 희수는 큰 한숨을 쉬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오늘 사람들이 왔었어요. 잔뜩 별렀던 탓인지 희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무슨 사람들이? 왜 왔단 말이야? 제발 좀 한 번에 알아듣게 말할 수 없어? 잠을 깨우면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 버릇이 있긴 했지만 오늘 남편은 유난스러웠다. 집은 어째서 내놨느냐? 전세금 빼고 정말 이혼하려 하느냐? 희수가 차마 묻지 못하는 사이 남편의 짜증은 극에 달았다. 야, 너는 몰라도 나는 출근하는 사람이야. 지금 몇인 줄이나 알고 그러니? 다음 순간 희수가 바락 소리를 질렀다. 집 보러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한번 소리를 지르고 나자 무언가 희수의 목을 막고 있던 것이 터진 듯 했다. 무슨 사람이 의논 한마디 없이 집은 왜 내놔요? 정말 이럴 거예요? 들어온다, 온다 하면서 언제 들어올 거예요? 얼굴을 봐야 얘기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고 희수는 덜컥 겁이 났다. 나 진짜 겁나요. 당신 정말 여자 있는 거 아니죠? 여전히 말이 없던 남편은 전화가 끊어졌나 싶은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네 맘대로 생각해. 끊어. 앉은 채 꼬박 밤을 새운 희수는 날이 밝고도 얼마간 앉아있다 집을 나섰다. 남편의 회사까지 그 먼 길을, 난생 처음 택시를 타고 갈 때부터 심장이 쿵쿵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니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가슴의 고동이 점점 심해졌다. 이것이 꿈일까? 엘리베이터가 이대로 멈추어 서주지는 않을까? 내려서는 순간 다리가 푹 꺾이는 것은 아닐까? 어질어질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지나갔다. 20층. 남편이 일하는 곳은 넓고 밝고 조용했다. 똑같은 칸막이 안에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남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김이 오르는 잔을 들고 걸어오던 여자 하나가 희수에게 물었다. 누굴 찾으세요? 아, 저기... 그때 저쪽 얼음에서 남편의 얼굴이 불쑥 솟아올랐다 내려가는 것을 희수는 보지 못했다. 혹시 보험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셨어요?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여자가 물었다. 향긋한 커피향이 났다. 저기...
남편의 이름을 말하려는 찰나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밑에 내려가 있어. 금방 갈 테니까. 속삭임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다. 사람이 대체 왜 그래? 한밤중에 전화해서 소리소리 지르더니 불쑥 찾아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말과 달리 희수의 남편은 그다지 화난 기색은 아니었다. 투정 부리는 아이를 어르는 듯한 어조에 슬며시 웃기까지 했다. 희수는 어쩐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아침 안 먹었지? 요 밑 빵집에 샌드위치 괜찮은데 먹지 않을래? 뚜벅뚜벅 걸어가는 남편의 뒤를 따르면서 샌드위치를 들고 나와 나란히 흰 벤치에 앉으면서 희수는 아무래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싶었다. 얘네들은 햄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 진짜 신선하다니까. 샌드위치를 한 입 크게 베어물고 우물우물 씹으면서 남편이 말했다. 희수가 말머리를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어치우고 소리내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갑자기 집 보러 오고 너 놀랐구나? 남편이 불쑥 물었다. 희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더라도 여자가 있니? 그런 말 웃기지 않냐? 목강 인형처럼 희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다. 시작은 네가 한 거 아냐? 그러게 겁낼 짓을 왜 하니? 벤치 뒤로 양팔을 두르고 다리를 길게 뻗은 그가 야, 저 입들 좀 봐라. 정말 예쁘다. 하고 감탄을 했다. 막 돋아나는 연두빛 잎사귀들이 연한 바람에 흔들렸다. 남편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귀에 익었으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다. 희수는 두어 번 눈을 꼭 감았다 떴다. 눈앞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예요? 희수가 물었다. 이 말을 몇 번째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려 희수를 바라보았다. 너 나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하대? 남편의 목소리가 은근했다. 그가 없어서 불안했던가?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이마에 언뜻 그늘이 스쳤다. 집은 어쩔 거예요? 남편은 미간에 잔뜩 주름을 잡고 있었다. 정말 전세금 빼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동안 희수를 바라보았다. 열등생을 보는 선생의 눈. 학교에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희수에게는 익숙한 눈길이었다. 남편의 흰 와이셔츠에 반사되는 빛이 희수의 눈을 찔렀다. 아지랑이 저편에 있는 듯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다.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거 큰일 아냐? 전세 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다 너 하기 달렸어. 네가 시작한 일이야. 네가 정리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희수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입 베어먹은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서 희수는 쿨쩍쿨쩍 흐느꼈다. 내가 무슨 이상한 짓 하겠다고 했어요?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에요? 흑흑 느끼느라 희수의 말이 똑똑 끊어졌다. 야야, 회사 앞이잖아.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이인 줄 알겠다. 남편의 손이 등 뒤로 넘어왔다. 그만 집에 가. 이따가 저녁에 들어갈게. 어쩌겠냐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겼을 때 뭔가 희수의 속에서 뭉클 올라왔다.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희수가 물었다. 밤잠 안 자고 준비했는데 시험 보기라도 해보면 안 돼요? 희수의 남편은 쩝 입맛을 다지는 소리를 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어쩔 수는 없었다.
나 정말이지 똑같은 일하는 그런 회사 다시 다니기 싫어, 여보. 잠깐 멈췄던 눈물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희수의 어깨에 둘렀던 팔을 거두어 가고 희수를 향한 눈길을 거두어 갔다. 전세 빼고 짐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멀어져 갔다. 오후 늦게 희수는 부동산 김상무의 전화를 받았다. 집은 바로 빠질 것 같습니다, 사모님. 하고 그가 말을 꺼냈다. 집주인이랑 입주하실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사 날짜는 사모님과 상의하라고 우리 젊은 사장님이 그러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저기요.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앞서 희수는 재빠르게 말했다. 사장님이랑 얘기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차분히 생각해야 했지만 희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희수는 저녁밥을 먹고 남자와 여자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았다. 희수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희수는 낯선 곳에서 잠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팔이 슬그머니 잠든 희수의 몸 위로 뻗어나왔다. 희수는 소스라쳐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팔의 끝. 그곳은 짙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두웠다. 희수는 어둠 속을 눈이 아프도록 내려보았다. 이윽고 눈에 익은 어둠 한가운데서 춤추듯 뻗어나온 팔이 희수의 어깨를 잡았다. 공포에 질리고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희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그 팔을 잡아당겼다. 휙! 팔이 희수에게로 당겨지고 상자가 부서지듯 그 끝의 어둠이 열리면서 난데없이 두 마리의 호랑이가 달려나왔다. 희수에게로 달려온 잘생긴 호랑이들이 마치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어이없어 하며 호랑이를 따라 웃다 희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놀랍고 무섭고 우스운 꿈이었다. 복권을 사야 하는 것일까? 정신이 들었을 때 희수는 맨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희수는 도심 한가운데의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구석자리에서 친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분홍빛 시폰 블라우스에 청바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친구는 마치 대학생처럼 보였다. 어서 와. 여기 분위기 괜찮지? 친구가 활짝 웃으며 희수를 맞았다. 낮에는 그냥 개방하는 곳이야. 그냥 개방이 무슨 뜻인지 몰라. 희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공짜라는 뜻이야. 손님이 없거든. 과연 깔끔한 감색 제복의 여자 하나가 와인잔이 나란히 얹힌 선반을 쳐다보고 앉아있을 뿐 실내는 비어있었다. 2층부터는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거든. 퍼니시드 된 시설이야. 에어컨이랑 자체 공기청정 시설까지 완벽한 풀옵션이지. 딱 한번 가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제 집 자랑하는 듯이나 친구가 말했다. 레지던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외국인 전용이라면 어떻게 그곳을 갔는지 통 알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희수는 묻지 않았다. 희수에게는 그보다 급한 일이 있었다. 어제 이삿짐센터에서 사람이 왔었어. 견적 내려왔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집을 훑어보고 갔어. 친구는 희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니? 너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라고 말했다. 아니 뭐 늘 이상했던 건 아니었어. 희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입을 비죽거리던 친구가 늘 이상하면 단박에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고맙지 라고 말했다.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고 있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는 진짜 파워게임이야. 밀리면 끝이야. 그저 의논할 리가 없어서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러 나왔던 희수는 얘를 왜 만나자고 했나 후회가 들었다. 그렇지만 한편 친구가 옳은 것 같기도 했다. 남편의 일련의 처사는 지극히 이상했다. 그는 마치 희수가 시비거리를 던져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갈 데도 없는데. 생각과는 다른 말이 희수에게서 나왔다. 우선 내 집에라도 가 있을래? 나는 사실 요즘 딴 데 있거든. 일이 좀 바빠서. 하고 친구가 말했다. 짐 버리고 나와봐. 그러면 니네 남편 진심을 알게 되는 거지. 너 없는 사이에 옳았구나 하고 이사를 한다면 그럼 알아보는 거지 뭐. 그런 남자랑 살지 말아야 해. 중요한 판결을 내리듯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다. 막말로 애가 있니? 이혼 못할 건 뭐야? 친구는 우아한 포즈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렇지만 내가 집 나오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가 쯧쯧 혀를 차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 집에 붙어있으면 그러면 니네 남편이 그래 알았다 하고 돌아올 거 아니잖아. 네가 남편을 끌고 들어올 자신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삿짐센터 사람 붙들고 싸울 배짱도 없고. 희수는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내 말대로 선수를 쳤어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겁을 먹는데. 그렇지만 잘 됐다 생각해라. 막상 이혼 들어가면 먼저 집 나가고 먼저 짐 빼고 뭐 이런 쪽이 불리하니까. 친구는 핸드백을 열고 열쇠를 꺼냈다. 오늘 당장 나와버려. 옷이랑 뭐 필요한 것들은 대충 내 거 쓰고. 며칠만 있어봐. 열쇠가 짤랑이는 소리를 내며 희수에게로 건너왔다. 잔물결처럼 약한 무언가가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희수는 그만 발을 빼고 싶었다. 지금 거슬러 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너 대체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 난리니? 다 타들어간 담배를 비벼 끄며 친구가 물었다. 희수는 앞에 놓인 열쇠를 집었다. 친구의 집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였다. 지은 지 오래된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다. 미니 거울과 컴퓨터의 모니터, 텔레비전 화면, 어느 것이나 부유하게 흐려 보였다. 점점이 얼룩이 진 값싼 리놀륨이 깔린 바닥, 계절에 맞지 않는 이불이 깔린 침대 모퉁이에는 털실 뭉치 같은 먼지가 굴러다녔다. 문을 여러 제 치고 한 구석에서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청소기를 꺼내다 말고 희수는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나비처럼 하늘거리는 친구의 옷이 떠올랐다. 친구가 결혼했을 때 대체 몇 평이나 되는지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웠던 신혼의 아파트도 생각났다.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감히 부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희수는 자주 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파출부가 이미 청소한 집을 구석구석 닦고 갈 때마다 새로 생기는 집기들을 빛내기를 즐겼다. 고등학교 시절 희수의 어머니가 세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반 아이들이 수군거릴 때도 친구는 진심으로 희수를 위로해 주었다. 예쁘고 영리하고 언제나 친절하던 아이. 슬픔이 희수의 가슴을 적셨다. 희수는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새로 이사 오신 건가요? 누군가 희수를 향해 묻고 있었다. 희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코수염을 기른 눈썹이 짙은 남자가 소년처럼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는 갑자기 벽 한가운데서 불쑥 나타난 듯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예의 바르게 말했다. 사람 소리가 나길래 오래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집주인 친구예요. 이사를 온 건 아니고 잠깐 이 집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남자가 지금 혹시 바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 보다시피 청소를... 왜 그러시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채로 희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잠깐 이리 좀 나와보시겠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남자의 태도가 매우 정중했으므로 희수는 별 생각 없이 남자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런, 머리에 뭐가 있군요. 뭐죠? 희수의 머리끝을 슬쩍 건드린 남자가 손바닥을 쫙 펴보았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남자의 손 한가운데서 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머리끝에 이런 걸 달고 계신 분이 있군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린 남자가 그런데 이상하네요 하며 손바닥을 다시 펴보았을 때 동전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어설픈 표정을 짓는 희수를 앞에 두고 남자는 팔을 들었다 올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연속 동작을 보이고 그때마다 동전은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왼손 바닥의 동전을 보여주고 슬쩍 귀 뒤로 팔을 한번 들어 올렸던 남자가 주먹 쥔 양손을 희수의 앞에 나란히 내밀었다. 자, 맞춰보세요. 동전은 어느 손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면서도 희수는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보다가 왼손을 짚었다. 남자가 양손을 활짝 펴보았다. 두 손은 모두 비어 있었다. 희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마술사입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다. 그날 저녁, 남자는 다시 희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청소를 마치고 멍하니 앉아있다. 무언가 소리 나는 것이 필요해 텔레비전을 켜놓은 참이었다. 잠깐 제 방으로 와보시겠습니까? 하고 남자가 물었다. 저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만. 남자가 턱짓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아니, 나는 저 별로... 희수가 머뭇거리자 남자의 말투는 금세 애원조로 변했다. 오늘 밤에 공연이 있어요. 연습 중인데 영 자신이 없어서 말이죠. 남자의 방은 온갖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낮은 탁자와 빨강파랑의 둥근 공들, 붉고 흰빛의 로프, 실크 손수건과 빨간 부채, 조각조각 잘린 색종이들, 그리고 수많은 카드들. 먼저 남자가 선보인 것은 카드 마술이었다. 네 장의 잭 카드를 희수에게 보여준 남자가 가지런히 정리된 카드를 위에 얹었다. 잘 보세요. 이건 네 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아이는 지하실로 갔어요. 남자는 맨 위에 한 장을 집어 카드 더미 아래로 살짝 밀어넣었다. 두 번째 놈은 부엌으로. 그리고 한 녀석은 어디로? 네, 침실로 갔겠지요. 남자는 위에 얹힌 카드를 중간으로 차례차례 밀어넣었다. 한 녀석이 남았겠죠? 남자가 맨 위의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한 장 남아있으리라 예상했던 잭이었다. 얘는 지붕에서 망을 보는데 아뿔싸 경찰차가 보이네요. 얘들아, 빨리 올라와라. 남자의 손이 재빠르게 카드를 주르륵 손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가 정리된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놀랍게도 네 장의 잭은 고스란히 위로 올라와 있었다. 혹시 모두 똑같은 거 아니에요? 희수가 물었다. 아, 이런. 먼저 카드를 쭉 펴보이는 걸 잊었군요. 내가 이렇다니까요. 남자가 붉은 담요가 깔린 탁자 위에 카드를 뒤집어 보였다.
클로버와 하트와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가 그려진 잭은 꼭 네 장뿐이었다. 뭐예요? 어떻게 한 거죠? 희수로서는 아무래도 트릭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그쵸? 남자가 물었다. 희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입가에 흡족한 듯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희수는 3시간쯤 그 남자의 방에 머물렀다. 남자는 로프를 잘랐다 감쪽같이 입고 컵 속의 우유를 흰 손수건으로 변하게 하는가 하면 성냥갑을 사라지게 하고 성냥 알갱이를 총알처럼 날아가게 만들었다. 남자의 손 안에서 멀쩡하던 동전이 구부러지고 하얀 평범한 종이가 느닷없이 지폐로 변했다. 자, 이제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술입니다. 붉은 부채를 활짝 펴 보인 남자가 색색의 종이를 잘라 물에 적셨다. 젖은 종이를 작은 공처럼 뭉쳐들고 남자가 희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제가 이 마술 부채로 재빨리 종이를 말려 보이지요. 재미있으면 놀라우면 힘껏 박수를 치세요. 팔을 활짝 펼치고 얍! 기합을 넣은 남자가 부채로 가린 한 팔에 활활 부채질을 시작했다. 색색의 종이들이 사방으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 같기도, 어릴 적 운동회 끝에 터뜨리던 둥근 박속의 테이프 같기도 했다. 와우! 희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재미있어요? 부채질을 멈추지 않은 채 남자가 물었다. 네! 희수가 대답했다. 놀라워요? 희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박수를 치세요. 힘껏. 희수는 있는 힘껏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언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희수가 물었다. 좀 오래됐지요. 직장 그만두고 그냥 갑자기 한 것인가요? 희수가 물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남자는 25으로도 35으로도 보였지만 어쩌면 더 많은 나이일지도 몰랐다. 나는 늘 세상이 마술 같은 곳이었으면 하고 바랐지요. 냉장고에 오이를 사다 넣었는데 문득 가지가 되어 있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 비유가 적절한지 의심스러웠지만 희수는 그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술을 시작하니까 세상이 마술처럼 변했나요? 희수가 물었다. 남자는 물끄러미 희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땀이 번져 있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구나 싶어 희수는 좀 미안해졌다. 불현듯 꿈속에 나타났던 호랑이가 떠올랐다. 그런데 상자가 열리고 토끼나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뭐 그런 것은 안 하나요? 남자가 손수건을 접어넣고 카드를 정리하고 로프를 둥글게 말고 있었다. 그런 마술은 손이 더 빨라야 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실은 오늘 밤 공연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일 얻기가 힘들어요. 마술사가 넘쳐나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쓸어 담는 비질 소리만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이제 그만 갈게요.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 전혀 단 한 가지도 트릭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희수를 따라 일어서면서 남자가 물었다.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라는 말을 하는 대신 희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소년처럼 맑게 웃었다. 그때 남자의 허리춤에서 동전 하나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런, 얘는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지? 남자가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었다. 이따금 이런 실수를 하지요. 상의를 바지춤에 제대로 안 끼워 넣은 거죠. 제대로 자세히 보면 트릭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 재미없죠. 남자의 손끝에서 빙글빙글 돌던 동전이 다시 사라졌다.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희수가 말했다. 트릭을 몰라서 답답했나요? 남자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는 싱긋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라는 것도 있기는 하죠. 바의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던 희수의 남편은 희수를 발견하고 맞은편에 앉으면서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대체 아내가 언제 이런 곳을 알았는지, 며칠째 어디서 지내는 것인지, 이삿짐을 옮길 때가 임박했는데 어째서 도통 연락을 안는 것인지, 그러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투성이었다. 너는 그 옷이 그게 뭐냐? 희수는 목선이 깊게 파인 친구의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다. 희수에게서는 은은한 향내까지 났다. 지금 옷이 문제인가요? 희수가 말했다. 스스로도 제법 차분하다 싶은 목소리였다. 희수의 남편은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집 나온 지 며칠째인데 대체 어디서 지내는 거야? 오죽하면 어제 장모님이 내게 전화를 다 했더라. 너 연락 안 된다고.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희수가 천천히 말했다. 어디서 지내는지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뭘 했나요? 야야, 말 돌리지 말어. 희수의 남편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데는 언제 와본 거야? 그 옷이랑 향수는 다 뭐야? 그게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숨을 몰아쉬며 희수는 앞에 놓인 꽃병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짜증을 내는 것은, 그가 저처럼 흥분하는 것은 아직 자신을 아내로 인정한다는 뜻일 거라고 희수는 생각했다. 어제까지 그는 트릭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꽃잎 하나가 희수의 손에서 으스러졌다. 여기 괜찮지 않아요? 희수가 물었다. 이 위 8층에 집을 얻었거든요. 퍼니시드 된 곳인데 아주 깔끔해요. 희수의 남편은 드디어 인내가 바닥난 듯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네가 무슨 재주로 여기 집을 얻는단 말이야?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공부니 뭐니 가짜는 소리 하더니 너 갈수록 이상해진다. 한껏 빈정대던 희수의 남편은 몸을 뒤로 제치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아 올렸다. 그가 눈에 힘을 주고 희수를 노려보았다. 바 안쪽에 제복 차림의 여자가 희수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말이죠. 사실은 나 지난주에 로또 당첨됐어요. 남편은 숨을 멈추고 희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얼마가 지난 후 그가 물었다. 너 그거 거짓말이지? 희수는 남편을 향해 웃어주었다.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요? 호랑이 꿈꾸고 샀는데 덜컥 1등에 당첨됐잖아요. 내 생일이랑 우리 집 주소랑 내가 좋아하는 숫자 6이랑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되는 대로 꼽는 사이 남편의 낯빛이 점차 창백해졌다.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희수의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희수야. 실로 오랜만에 희수의 남편은 희수의 이름을 불렀다. 집은 말이야. 남편은 난생 처음 희수의 앞에서 말을 더듬었다. 어차피 네 달이면 전세금 올려달랄 거고 그럴 바에는 옮기자 싶어서 내놓은 거야. 너 공부 그거. 희수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희수는 자신이 슬프고 우습고 무서운 꿈 한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어쩌면 마술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희수는 생각했다. 삶이 빡빡하거나 힘들 때 우린 농담을 합니다. 농담은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즐거운 이야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농담은 우리들 삶 속에서 없던 여유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농담이 늘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는 가벼운 조크만이 농담은 아닐 것입니다. 농담은 어떤 경우엔 그 무거운 진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전쟁의 포화 속에 선 어떤 두 병사가 있는데 그 두 병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서로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이때의 농담은 전쟁의 진실보다도 더 무겁고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하진 작가의 소설 농담을 읽어보니까 시수의 남편은 좀 한 소리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이끌어왔는데 어느 날 아내 희수가 한마디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집을 복도방에 내놓고 이혼까지 하자 하는데 이건 정말 희수에겐 당황스럽고 무서운 일이겠죠. 고작 자기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남편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를 좀 하겠다는데 말이죠. 잘해보라고 밀어주지 못할 망정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이 소설은 그냥 평범한 작품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전 그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지만요. 아무튼 이런 이해하기 힘든 남편의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괘씸한 아내인 희수의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이었던 거죠.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것인 모양인데 물론 희수는 처음엔 겁을 집어먹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희수는 자신이 슬프고 우습고 무서운 꿈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각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수는 바로 반격을 하는데요. 전 이 부분이 희수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마술사의 트릭처럼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 거짓말 트릭을 이용해서 남편에게 복권에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거짓말이었을지라도 전 그 트릭에 넘어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희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결혼 정말 깨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 여자의 자서전" 김인숙. 고양이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내게 던진 질문이었다. 나는 긴장한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그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불쾌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파악되고 탐색되어야 할 쪽은 그쪽이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 역시 나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양이를 좋아하느냐? 이것은 심리 테스트의 첫 번째 문항을 연상시킨다. Yes와 No에 따라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내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뜻밖에도 그는 내 대답을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아비시니안 종의 회색 고양이죠. 본 적이 있어요? 아니라는 대답이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내가 그걸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아내는 그걸 일본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외국에서 고양이를 사가지고 오는 여자라니 참 기가 막히죠. 짜식이 근사하기는 합디다. 남의 집 고양이라면 나도 한 번쯤은 등을 쓰다듬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집에 사는 고양이라 아내가 싫으면 이혼이라도 하겠지만 이게 고양이니 어쩝니까? 고양이 없이 편하게 있고 싶을 때 가끔 이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는 자연스럽게 이 호텔룸에서 작업을 하게 됐지요.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엉뚱한 쪽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하긴 고양이에 관한 질문에서 심리 테스트 따위를 연상하다니 내 긴장이 지나친 것이 터였다. 그와 나는 소개팅을 하러 나온 20대 청춘도 아니고 인생 상담 때문에 만난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이도 아닌 것이다. 52세 이호갑. 현재 내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나이나 이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를 만나기 전 미리 건네받은 자료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그런 정보들은 가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와 호텔룸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고양이를 좋아하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52세 이호갑을 나는 다시 한번 신중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이보다 젊다거나 지나치게 정력적으로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비만은 아니었고 머리가 벗겨지지도 않았다. 외모에서 전해져오는 혐오감이 없다는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객실까지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와 나뿐이었다. 기묘한 느낌이 부드러운 카펫 위에 놓인 내 발바닥을 간지린다. 내가 관계했던 어떤 남자도 나와의 관계를 위해 이처럼 비싼 투숙비를 지불한 적은 없었다. 이 사람과 일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 만난 거라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나는 곧 홀로 머리를 저었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정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한 돈 많은 남자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이지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은 아닌 것이다. 23층.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머물고 있는 부드러운 카펫의 복도가 정적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그의 자서전 대필을 결심한 이유는 겉으로 어떤 이유를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돈 때문이었다. 이미 그의 자서전 작업을 반 넘어 진행한 선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일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선배는 자신이 받은 선금을 내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해온 일체의 작업 결과를 내게 넘기겠다고 했다.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 자서전 대필 운운할 때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보고 이러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통화를 끝낼 즈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승낙이나 다름없는 대꾸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찾아온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자서전 대필이라니. 한 2, 3년 혹은 한 1년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쓰고 싶은 것만 쓸 수 있기를 바란 건 이미 10년도 전부터의 일이었다. 그런데 자서전 대필로 내가 받게 될 목돈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벌어들였던 어떤 돈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무시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여느 날이나 다름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반대편에 놓아둔 텔레비전에서는 홈쇼핑 광고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 책상 위에 묻은 먼지 하나도 견딜 수가 없고 시계바늘 돌아가는 소리조차 견딜 수가 없다지만 나는 오히려 정적을 참지 못하는 편이었다. 한동안은 클래식 CD를 틀어놓고 일을 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음악 프로를 틀어놓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TV를 틀었다. 등 뒤에서 울려오는 홈쇼핑 광고처럼 내게 더 이상 안온한 소음은 없었다. 나는 노트북의 자판을 두들기거나 책을 읽다 말고 마치 무엇에 잡아채인 듯이 등을 돌려 정신없이 수화기를 집어들곤 했다. 내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침구 세트며 건강보조기구, 신소재 가정용품의 현장 판매 숫자가 숨막히게 올라갔다. 걸려라, 걸려. 정해진 차수의 착신자에게는 보너스 사은품까지 지급된다는 광고를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잭팟을 바라보기나 하는 것처럼 소리내어 외치기까지 했다. 걸려라, 걸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눈앞에 현실화된 목돈이 느닷없이 내게서 그런 자질구레한 구매 충동을 사라지게 하기라도 한 것일까?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고 한 페이지의 책도 읽지 못하고 10장들이 란제리 세트를 구매하는 정확하게 50번째의 고객이 되기 위해 수화기 쪽으로 몸을 던지지도 않은 채 그 밤이 그냥 그렇게 깊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선배가 내게 넘겨준 자료에 특별히 밑줄 표시가 되어 있는 글귀였다. 그 소제목 밑으로 그의 가족 관계와 성장 배경, 업적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분홍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이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소년기를 참담한 가난 속에서 보낸다. 전형적이로군. 그는 쌀집 배달부로 청춘을 시작하는데 그의 뚝심과 성실성을 인정한 쌀집 주인의 후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검정고시로 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의 가게를 낼 수 있게까지 된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잖아? 쌀 장사로 치부의 기반을 마련한 그에게 다가온 첫 번째 행운은 누구한테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고향 땅의 값이 상승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가 엄청난 재산 증식을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선배는 이 부분에 또 다른 색깔의 밑줄을 그어놓았다. 적어도 겉으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뒤늦은 나이에 그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그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사업학과. 왜냐하면 자신의 증식한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더 이상 토를 달 말도 없다. 그 후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의 설립 등등. 선배의 노트는 정리가 어찌나 잘 되어 있던지 오래 읽어가면서 곱씹을 필요도 없었다. 선배의 노트를 뒤적이면서 내가 곱씹은 것은 그의 경력들이 아니라 오히려 선배가 밑줄을 그어놓은 소제목,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라는 글귀였다. 선배는 아마도 자신이 써나가게 될 자서전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하기야, 우리 사회에 깔고 앉은 땅의 값이 폭등해 치부의 밑바탕이 되고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어 내친 김에 부동산 투자의 전념, 졸부가 되는 케이스처럼 전형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고작 쌀집 배달부였을 뿐인 청년이 쌀부대에서 떨어진 나달들을 하나하나 모아 마침내 자신의 쌀부대를 다 채우고도 남아 복지재단과 장학재단까지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을 들여 자서전을 대필시킬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확실히 비전형적인 일일 것임에 틀림없다. 얼마 동안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갑자기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인지 거의 다 된 일을 내게 넘기면서 했던 선배의 말처럼 정말이지 어려울 것은 없어 보였다.
그에 관한 자료들은 이미 전부 녹취되어 있었고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별도 표시들도 일목요연했다. 50대 남자의 자서전을 여자 작가가 대필하는 일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일이겠는가 싶었으나 오히려 여자 작가를 원한 것은 그쪽이었던 모양이다. 52세 이호갑의 인생 역정 중에 유일한 불행은 그 자신에서가 아니라 그의 자서전에 있어서 말이다. 공식적으로만도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한 경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다 그 세세한 사연들을 전부 밝히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여성 유권자들에게 약이 될지도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집필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에게 초고를 보여주었을 때 그가 가장 만족스러워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다. 사실 나는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그의 아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외국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명 상표의 향수나 핸드백이 아니라 아비시니안종의 회색 고양이를 사들고 왔다는 현재의 아내에 대해서 뿐이었다. 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여 그녀를 동물 애호가로 그런 만큼 사랑과 헌신이 풍부한 여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순조롭다고 해도 넘기 힘든 부분은 있는 법이다. 자서전에서 그가 가장 잘 표현하기를 바라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였다. 이 경멸스럽게 짝이 없는 조언은 그 나름대로는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인 모양이다. 그는 애석하게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고 지난 세기의 그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도 연루된 바가 없는 사람이다. 더욱 애석하게도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엄혹한 시기에 그의 재산 대부분을 축적했다. 그는 세 번의 이혼을 감성적인 묘사로 슬쩍 넘기기를 바랐던 것과는 달리 이 부분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하게 표현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그의 재단에서 지원을 한 단체 중에 제야단체가 있었다는 것, 그 제야단체의 유명한 누군가에게는 비밀리에 사적인 지원을 한 바도 있다는 것. 물론 극도로 엄혹했던 시대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 그랬음에도 재단 이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그 일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 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 시대는 변했고 이제 변화한 시대의 이력서에는 과거의 운동 경력이 명문대학의 졸업장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 나는 내가 쓰고 있는 게 그의 전기가 아니라 자서전이라는 사실을 반복해 떠올렸다. 그러니 글을 쓰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손일 뿐이었다. 내게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진실이 아니고 사실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써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는 밤을 새워 쓰고 또 썼다. 그러면서 이 일이 빨리 끝나 내 손에 목돈이 들어와 주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내 원고에 쉽사리 만족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봐요, 작가 양반. 그는 늘 나를 그렇게 불렀다. 작가들이라는 게 없는 말도 잘 불려서 하더구만. 있는 일에 살도 못 붙인단 말이오. 그의 자서전 원고를 쓰는 동안에도 내 등 뒤의 TV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홈쇼핑 광고가 방영되었다. 순조롭게 글이 씌워지던 동안에는 내용을 구분할 수 없는 그저 편안한 소음으로만 들리던 광고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충동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홈쇼핑에서 사들인 물건들은 옷장 속이나 싱크대 안, 심지어는 신발장과 침대 밑에도 가득했다. 충동적인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나는 방 안의 전화기를 거실로 옮겨놓았다. 노트북의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거실까지 뛰어가는 동안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듯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충동구매에 관한 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는 더 이상 자판을 두드리고 싶은 욕구도 사라져버렸다. 그 즈음에 늘 그게 그거이던 홈쇼핑 광고 중에 뜻밖에도 전집류의 서적 판매 광고가 방영되었다. 보통 사람들보다 한 옥타브쯤은 높은 목소리를 지닌 쇼핑 호스트들이 날카롭고 선정적인 음성으로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문학적인지, 또한 얼마나 지적인지 선전하는 것을 나는 귀가 먹먹해지도록 들었다. 내게는 전혀 필요도 없는 남성 정력제 광고에조차 간혹 충동 구매욕을 느끼던 내가 무슨 까닭인지 그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 구매욕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TV를 껐고 잠시 후에는 노트북도 꺼버렸다. 어린 시절 내 가난한 집의 마루에 놓여있던 책장에는 위인전이나 역사소설 따위의 전집류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책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 그는 한가한 시간마다 책에 쌓인 먼지들을 닦아내고 혹시 순서가 뒤바뀌어 꽂혀있는 책들이 있으면 그걸 정성껏 바로잡아 가지런히 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그 책들을 꺼내 읽으면서 손끝에 묻어있던 침을 책갈피 사이에 적셔놓는다거나 어느 한귀퉁이에라도 접힌 자국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은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독서광이었다기보다는 수집광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어렸던 아들을 그 전집류의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 앞에 불러 앉혀놓곤 말하곤 했다. 책을 읽어야 한다. 바로 이 안에 세상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단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도 말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도 이 안에는 있단 말이다. 책 속에 들어있는 세상과 진리와 길을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이런 말을 할 때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슬프게 들렸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든 어린 소년이 듣기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연설일 뿐이었다. 쉬 끝나지 않는 아버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오빠는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꼬았다. 딸이어서 그런 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나는 오히려 아버지의 그 길고 장황한 연설이 듣고 싶어서 애가 달았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작가가 되고 싶었고 내 책이 언젠간 아버지의 책장에 꽂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깊은 밤,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마루로 올라설 때 아버지의 빛나는 책장 한 칸에 오두마니 앉아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이 책꽂이에서 나를 꺼내어 내 삶의 책갈피마다 담뱃내가 풍기는 손냄새나 들쩍지근한 침을 적셔주기를 바랐다. 침이 묻고 접혀지고 끝내는 나달나달해져가는 내 생은 그러나 온갖 빛나는 사건들로 화려하리라고 믿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 작가가 아니라 책이었던 것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알아차렸던 것일까?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은 이러했다. 시집이나 가라니까. 팔자산업계 글은 무슨 돈도 안 되는 것을 직업이라고 어쩌겠다는 건지.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혀차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 속에서 짜짜 울리는 것 같다. 그 환청을 참을 수가 없어서 리모컨을 들어 다시 TV의 전원을 켜는데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홈쇼핑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려는지요? 수화기를 집어드는 내 손이 습관처럼 경쾌해졌다. 여보세요. 수화기 속에서는 곧바로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보세요? 했다. 어떤 물품을 원하시는지요? 만일에 불로장생 신비의 영양제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100번째의 구매 고객으로 정력 팬티 한 세트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굳이 정력 팬티를 구매하시겠다면 당신은 역시 100번째의 구매 고객으로 불로장생 신비의 영양제 한 세트를 보너스로 받게 되겠군요. 여보세요? 나다. 머뭇머뭇 소심하게 울려오는 목소리가 오빠의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 수화기를 잡고 있던 내 손목에서 경쾌함이 바스라졌다. 오빠가 이렇게 머뭇머뭇 전화를 걸어올 때의 용건이란 뻔했다. 이번엔 또 뭔가 했더니 난데없이 영업정지 운운이다. 지난밤 오빠네 통닭집에 느닷없이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하필이면 그때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애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밤새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라는데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벌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였다. 더듬더듬 사정을 얘기하면서 오빠는 몇 번이나 걔들이 미성년자인지는 정말 몰랐어 라고 반복했다. 오빠는 내게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빠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내게든 누구에게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정해진 대로만 살았고 그의 삶은 늘 가난한 정답으로만 가득 찼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 고지식한 남자는 내게 늘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기도 할 것이다. 그의 고지식한 삶의 대가가 그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짐인지 그 역시 모를 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곧 목돈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별 수 없는 일이니 가급적 다정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으나 가슴 속에서는 노여움과 분노가 벌레처럼 버글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대학 학비를 전부 대주었고 고향집을 처분할 때는 그 몫을 떼어 비록 전세 반지하 연립이나마 내 몫의 집까지 마련해 주었던 오빠였다. 그때마다 한 번도 선의에 찬 표정을 지우지 않았던 오빠였으나 어쩌면 오빠도 매 순간 몸속에서 벌레가 버글거리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번 꼬이기 시작한 원고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호갑이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넣어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첫 번째 아내라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까지 했다. 간혹 이호갑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이호갑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전부인에게서 걸려올 전화 같은 게 있을 리 없었다. 내가 영문을 모른 채 네, 네 하고 있는 동안 여자가 쏟아붓듯이 한 말은 이호갑이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것, 인간 말종이라는 것,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여러 죽인 살인마이기까지 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네, 네 했지만 나중에는 아무 대꾸도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기만 했는데 여자는 그런 내 반응이 모욕적으로 여겨지기라도 했던 것일까. 돈 몇 푼에 그런 인간의 전기를 쓰겠다고 나서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느닷없는 반말과 함께 전화가 탁 끊겼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자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뻔히 끊긴 줄 알고 있는 전화기에 대고 여보세요 했다. 여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건 그의 자서전이지 전기가 아닌데요. 게다가 자서전을 쓰는 건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닌데요. 그러나 그렇다면 나는 뭔가. 이봐요 작가 양반. 그의 전부인에게서 이상한 전화 걸려왔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 호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언제나 그렇듯이 나를 어색하기 짝이 없는 호칭으로 불렀다. 작가 양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지요. 안 그런가요? 이제는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더 날 잘 아는 사람이 작가 양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작가 양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아마 나에 관한 진실이겠죠. 이상한 전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묻지도 않은 채 그는 그렇게 말하고 더 해명해야 할 말이 있느냐는 듯 의연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호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혹시 정계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로 어디 웅변학원 같은 데서 화술을 배운 적이 있지 않은가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이호갑이 내게 진실 운운하는 말을 했을 때 비로소 나는 문제는 화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두통이 시작되면서 머릿속이 쿵쿵 울렸다. 이호갑, 그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뭔가? 이것을 해명해야 할 상대는 이호갑의 전부인이 아니라 바로 이호갑 본인에게서였고 또는 나 자신에게서였다. 나는 대필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받은 대가는 그것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 적어도 내게는 그의 진실을 감당할 이유 같은 건 없다는 것. 그러니 당신이 천하의 사기꾼이든 살인마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것. 그 중의 어느 한마디라도 똑똑히 해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기껏해야 생각일 뿐이었다. 두통에 이어 속이 메스꺼워지는 기분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날 내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선배는 강의 준비 중이라고 했다. 느닷없이 무슨 강의인가 했더니 실은 모교에 자리가 생겨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었나 했더니 선배의 복권이라는 게 기껏해야 정식 교수 자리도 아닌 일주일에 몇 시간짜리 시간 강사 노릇이었다. 그러나 번번이 정식 교수 자리를 따내는 것에 실패한 선배로서는 어쨌든 서울의 중앙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 경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기도 한 모양이었다. 나를 만나자마자 그는 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기는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설을 몇 편 쓰기도 했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출판사의 기획위원이기도 했고 무슨 시민단체의 명목상 집행위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명함 중에 진정으로 그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직 없는 듯했다. 그에게 정식 교수 명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명함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직 두 번째 마누라는 안 나타났나? 이호갑의 첫 번째 아내라는 여자에게서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다고 내가 말했을 때 선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렇게 내 말을 받았다. 농담을 참 재미없게 하는구나 하며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하는데 선배의 말은 정작 농담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두 번째 아내라는 여자는 자기 전남편을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범이라고 하더라. 공식적인 부인은 아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자기랑 헤어지기도 전에 이미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그러고는 툭하면 자기를 두들겨 팼다는 거야. 그때 떼어놓은 진단서가 12장이라나 13장이라나. 내 얼굴이 질리기라도 했던 것일까. 선배가 가벼운 말투를 접으면서 비로소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엔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야. 이호갑의 자서전에 자기들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이호갑이 어떤 인물로 그려지는가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이미지가 걱정이란 거야. 그런데 그들한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없어. 이호갑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말이야. 그럼 선배의 말은 이호갑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소린가요? 내 말에는 선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게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그런 좀 어이가 없다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빈털터리가 지금 그 정도로 부자인데다가 더군다나 정치를 하겠다고 꿈꾼다면 대답은 간단한 거 아니니?
그럴까? 대답은 간단한 것일까? 내가 선배에게 묻고 있는 것이 그의 인간성에 관한 진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럼 뭔가? 라는 질문에는 다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한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말을 이었다. 넌 이호갑이 너한테 말한 것 중에 몇 프로나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니? 부친이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쌀집 배달부로 청춘을 시작했다는 거,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 그럼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대학 졸업장은? 그리고 재단은? 그런 재단이 실제로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무슨 뜻이에요? 그 인간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 이호갑은 그냥 이호갑일 뿐이야. 내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나는 좀 멍한 표정으로 선배를 바라보았다. 이호갑이 내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란 건 나도 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소설이 아니란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게 소설이 아니라면 현실은 무엇이고 소설은 무엇일까? 자서전은 왜 그만둔 거예요? 나는 미심쩍은 목소리를 감추지 못한 채 선배에게 물었다. 시간 강사 자리는 따냈다고는 해도 그것이 이호갑의 자서전 작업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바쁜 일은 아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선배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할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가 화병이 나서 돌아가실 뻔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어렴풋이 기억이 날 듯도 했다. 선산과 관계된 이야기였던 것 같다. 평생 땅 일구는 재주밖에는 없던 선배의 아버지가 어느 날 나타난 서울 사람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자 재미에 빠져 얼마 동안 신선 노름을 하고서는 손에 쥔 돈도 없이 선산만 뺏기게 됐다는. 그러나 화병으로 죽을 지경이었다던 사람은 선배의 아버지가 아니라 선배 본인이 아니었던가. 그러자나도 선배는 선산을 팔아 돈을 챙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련한 아버지 때문에 헐값으로 사라져간 선산을 생각하면 화병이나 죽을 지경이었으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선산이 돈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구경도 못했을 선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할 만했다. 당시 선배는 10평이나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했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호갑의 재단하고 관계가 됐던 모양이야. 내가 이호갑의 자서전을 쓴다는 걸 아시고는 노인네 어찌나 길길이 날뛰시는지. 선배는 몰랐던 거예요? 선배는 대답 대신 피식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배는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호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이호갑의 자서전에 대필자의 이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홈쇼핑에서 구매한 고성능 주방 세척제를 싸들고 오빠를 만나러 갔다. 오빠랑 한바탕 싸움이라도 한 걸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올케가 가게의 쪽문을 따졌다. 생색도 내지 못한 채 주방 세척제를 테이블 위에 쓸며 내려놓았다가 잠시 후 그걸 도로 테이블 아래로 감추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나 같은 동생한테 밖에는 전화를 걸 데가 없는 오빠나 그런 오빠를 찾아오면서 주방 세제 따위나 싸들고 오는 나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올케에게 영업정지에 관해서는 물을 엄두도 나지 않아서 다시 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상가 한켠의 평상에 앉아있는 오빠가 보였다. 손에 담배갑을 든 채로 우두망찰 달리는 차들만 바라보고 있는 오빠의 옆모습이 오래전의 아버지와 꼭 닮아있었다. 씨는 못 속인다고 지혜비만 꼭 닮아가지고. 고지식한 오빠가 답답하게 여겨질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어머니는 툭하면 그런 말을 하곤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는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아버지의 그런 침묵은 오히려 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동의처럼 여겨졌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컸으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았다. 툭하면 어린 아들을 불러앉혀놓고 책 속에 길을 설파하던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이 그 길 속의 길을 봐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위인들은 어떻게 위인이 되었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위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거머쥔 명예와 출세와 돈이었다. 위인은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위인은 성공을 부정할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무능한 인간은 절대로 전집류의 책에는 등장할 수 없다는 사실. 당신의 아들이 책 속에서 배우기를 바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 정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평생 동안 시골 읍내 중학교의 서무 직원이었다. 아버지에게 그 직업은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었다. 아버지는 평생 교사가 되기를 꿈꿨고 평생 교원 자격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책장 가득히 꽂혀있는 전집류의 책들을 읽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는 교원 자격시험의 예상 문제집을 풀지도 않았다. 아버지 본인만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버지가 진실로 꿈꿨던 것은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진심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깔고 앉은 알량한 몇십 평짜리 낡은 구옥의 집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있다든가, 그가 깨알 같은 글씨와 숫자들로 가득 채워놓은 노트 속의 사업계획서가 현실화되어 돈이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온다든가 하는 따위의 일들이었다. 평생 성실하기만 했던 시골 읍내 중학교의 서무 직원에게 그렇게 꿈 같은 행운이 나타나 줄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전집류의 책을 사 모으고 교원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했던 것은 적어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당신의 초라한 삶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 평생 스스로 당신 자식을 속였다. 아버지에겐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오빠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가 서무 직원으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공무원이 되어 평생 성실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 작가가 되겠다는 내게 혀를 차던 아버지는 그런 오빠에게 딸년반도 못하구나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빠는 자신의 무엇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인지 몰랐다. 학창시절 내내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개근 상장을 받았던 오빠. 숙제를 안 해간 적도 없는 오빠. 평생 딱 한 번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학교 수업을 한 시간 빼먹고는 그게 괴로워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던 오빠. 그런 오빠. 왔니? 뒤늦게야 곁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오빠가 화들짝 놀라 아는 체를 했다. 오빠의 옆자리 평상에 앉자 바람이 시원했다.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차도만 바라보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오빠, 옛날에 그 고양이 말이야. 오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난데없이 고양이라니. 그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내게 돈이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는지 그런 이야기들일 텐데. 나는 말을 멈추고 다시 차도를 바라보다가 애써 명랑하게 말했다. 한 열흘 정도? 그쯤 기다려볼래? 책이 하나 나오거든. 초판을 많이 찍는다더라. 잘 팔릴 것 같다고. 나를 보던 시선을 거두고 묵묵히 땅바닥만 내려다보던 오빠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어려운 말을 할 때면
늘 그런 것처럼 머뭇머뭇. 나는 말이다.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돈 때문에 미안해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거짓말을 못하는 오빠. 아버지가 읽으라고 건네준 책 속에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구절 같은 건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했던 오빠. 그런 오빠의 말이니까 말이다. 고양이를 좋아해요? 자서전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호갑이 아니라 나다. 소설 속의 주인공 나는 이호갑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한다. 소설 속에서의 나는 이호갑에게 말할 기회 같은 건 주고 싶지 않다. 나도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어요. 비록 아비시니안 종의 회색 고양이는 아니지만 예쁜 새끼 고양이였죠. 그랬다. 예쁜 고양이였다. 게다가 그 고양이는 당시 나와 관계하고 있던 남자가 준 선물이기도 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해서 내 집에 찾아오는데 한밤중의 거리에서 개와 고양이를 파는 행상이 보이더란다. 그는 택시를 세우고 그 중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강아지를 한 마리 샀다. 술에 잔뜩 취한 그가 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든 음성으로 서프라이즈 하고 내민 선물은 그러나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였다. 그는 강아지와 고양이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얼마나 취해 있었으면 자기가 그날 그 늦은 시간에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나와 헤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내 다리를 베고 누워 내 소설의 줄거리를 들었다. 말해봐. 어떤 걸 썼어? 처음에 남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이 남자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모든 관계는 길들여지기 마련이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더듬더듬 내 소설의 줄거리를 말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새로 지어내기도 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다리를 베고 누운 그는 잠에 빠져들었고 때로는 코를 골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끝낼 때쯤이면 어느 틈에 눈을 뜨고는 한마디 했다. 좋은 소설이다. 그렇지만 잘 팔리지는 않겠어. 당시 나는 팔리는 소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내 남자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나는 내 남자에게 내 소설의 줄거리가 아니라 내 소설 속의 길을 말해주고 싶기까지 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내 행복과 고통의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글 속의 허구로 변하는 듯 했고 그 허구는 진짜보다 더 빛나거나 더 가혹했다. 고양이를 사가지고 왔던 남자가 떠나버린 후 나를 한동안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섞여 흐려진 먹물 같은 혼돈이었다. 내 집, 반지하 연립주택. 그 비현실적인 공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나는 그 고양이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려서 집 마당에 개를 키워본 적은 있었지만 고양이가 내 집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귀여워해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자기가 몸 밖으로 내보낸 배설물을 뻔뻔스럽게 마당이나 마루 한복판에 놓아두지도 않고 씻어달라고도 하지 않고 산책을 가자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독립적인 동물은 단지 자기 쪽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다가 정이 들면 그 까끌까끌한 혀로 손등을 핥기도 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주인에게는 자기가 먹다 남긴 생선 뼈다귀를 물어다가 가만히 베개 위에 놓아주기도 한다고. 어떤 관계든 최초의 길들이기가 중요했다. 그러나
내 새끼 고양이에게는 길들여질 의사가 전혀 없는 듯했다. 그의 손에서 놓여나자마자 마치 바람처럼 방 안의 책장 위로 몸을 숨겨버린 고양이는 적어도 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그곳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장 위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방바닥에 덩얼덩얼 굴러다녔다. 의자를 갖다 놓고 고양이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손등만 날카롭게 할퀴어졌을 뿐이다. 비린 생선을 책장 아래에 갖다 놓고 유혹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고양이는 내가 외출할 때 아니면 절대로 먹이를 건드리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날이 눅눅한 날은 온 집안이 고양이 오줌 냄새로 지린 듯했다. 내게는 방법이 없었다. 고양이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그놈의 식사 때마다 집을 비워주어야 했지만 남자와 헤어진 후 내겐 갈 곳이 별로 없었다. 나는 밤마다 고양이가 숨어있는 책장의 맞은편 침대에서 잠들어야 했다. 한밤중에 뭔가가 와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놀라 눈을 뜨면 우르르 쏟아져 내린 책들과 함께 배가 고파 내려왔다가 다시 불이 나게 책장 위로 올라가 버리는 새끼 고양이가 보였다. 그러고는 노란 눈의 집요한 응시. 그때 나는 그 새끼 고양이를 좋아할 수가 없었다. 싫어했다는 게 아니다. 적어도 그 고양이에 관한 한은 내게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었다는 것. 여기에 진실 같은 건 없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해봐도 내게는 방법이 없었다는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는 진술이 나올 뿐이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내 집에서 어떻게 사라졌을까? 오빠의 얼굴이 겹쳐진다. 말단 공무원 월급으로는 애들 대학도 못 보내겠다는 올케이 성화에 못 이겨 이른바 사업을 시작한 오빠는 그 즈음 툭하면 내 집을 들르곤 했다. 그냥 지나던 길에 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오빠가 하는 말은 한결같았다. 비좁은 연립주택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책들 사이에 앉아서 오빠는 커피도 마시고 내가 깎아놓은 사과도 먹곤 했다. 방 안이 형편없이 어지러워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쌓인 책더미 위에 엉덩이를 놓기도 했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휴식 공간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의 방문이 잦을 때면 이러려고 내게 집을 마련해 줬나? 심술이 날 때도 있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오빠가 답답했다. 오빠가 돌아가고 나면 나는 창문을 열었고 오빠가 나 모르게 1, 2권의 순서를 가지런히 맞춰놓은 책들을 다시 흐트려 놓았다. 반지하 습기찬 공기 속에 가득 고여있던 곰팡내 스민 책 냄새들을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날 오빠가 내 집에 들렀을 때 나는 다른 때와는 달리 커피 한 잔도 내놓을 수가 없었다. 고양이와의 동거는 나를 죽도록 피곤하게 만들었다. 안색이 좋지 못한 나를 보고 오빠가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나는 저 고양이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화를 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화를 낸 것은 고양이에게가 아니라 오빠에게였다. 오빠라도 그렇게 답답하게 안 살았으면 나한테 이런 반지하 연립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사줬더라면, 아니 다 관두고라도 그렇게 한심한 얼굴로 나를 찾아오지만 않는다면. 의자도 방석도 놔두고 하필이면 고양이가 떨어뜨려 놓은 책더미 위에 오빠가 엉덩이를 붙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잠깐 침대에 앉았는데 어느 틈에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새벽녘에 깨어났을 때 어두운 방 안에는 오빠도 없었고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오빠가 앉았던 책더미와 그 책들의 갈피마다 적셔놓은 고양이 오줌이 보일 뿐이었다. 전화를 걸기에는 적당치 않은 시간이었으나 그날 새벽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오래 울리기 전에 오빠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오빠가 내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하는 말처럼 그냥 걸었다고 했다. 그리고 오빠는 내게 잘 자라고 했다. 끝내 나는 오빠에게 내 고양이 얘기를 물을 수가 없었다. 오빠가 내 고양이를 가져갔느냐고, 그래서 밤의 공원이나 시장 한 귀퉁이에다가 내다 버렸느냐고, 내가 밤마다 꿈꾸었던 견딜 수 없이 참담한 욕망과 슬픔으로 몸이 달았던 그 일을 오빠가 대신 해주었느냐고,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살아있는 것을 버리던 그 순간이 기쁨이었느냐고. 그러나 나는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을 뿐이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내 뱃속에서 거의 5달 가까이나 머물고 있던 아이를 없애버렸다. 넉 달이 넘어 위험할 줄 알았더니 이전의 몇 번처럼 간단하고 수월한 수술이었다. 병원 아래층의 식당에서 나는 설렁탕을 사 먹었다. 국물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을 작정으로 그릇 밑바닥을 숟가락으로 긁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살아야지. 감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꼬리곰탕 그릇의 밑바닥을 긁는 것처럼 감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생각을 해야만 했으나 살아야지 따위의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도 더 나빴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다. 잠시만 하고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에 갔던 이호갑은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돌아오는 대신 아무 말도 없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마지막 원고를 다시 한번 손보면서 30분 정도를 기다렸으나 그는 좀처럼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잠이라도 들어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내 원고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버럭 화를 내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기라도 한 것일까? 그가 화를 낸다면 목돈을 챙기는 날이 조금 더 늦어지긴 하겠지만 이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단 생각이 들었다. 그가 원한다면 독립투사의 일생이라도 샘플링에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어려울 것도 없었다. 이호갑이 원한다면, 아니 돈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를 하나님으로라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30분쯤을 더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침실문을 노크하려고 할 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던 침실문이 마치 바람에 밀리듯이 조용히 미끄러져 열렸다. 그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옆모습이 붉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는 울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난 정말 힘들게 살아왔소. 물기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문 밖의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욕을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 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오. 그걸 대체 누가 알 수 있겠소? 그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음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어린 시절의 참담했던 가난, 고작 쌀집 배달부로 시작해야만 했던 청춘, 그리고 몇 번이나 갈아치워야만 했던 아내, 자신을 인간 쓰레기, 살인자라고 몰아붙이는 험담, 그리고 결코 좋아할 수가 없는 아비시니안종의 회색 고양이. 그걸 누가 알겠는가? 살인자의 파렴치범이고 부도덕한 욕망덩어리인 그를 누가 알겠는가?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조용히 그의 방문을 닫았다. 화를 내는 대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 원고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으리라.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으나 더는 할 일이 없었으므로 나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는 창을 등지고 있던 의자를 돌려놓고 앉아서는 이호갑이 바라보던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어느새 일몰 무렵이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점등되기 시작하는 강변의 도로가 보였다. 언젠가 가난한 연인과 함께 가로등이 점등되기 시작할 무렵의 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아직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던 때의 일이었을 것이다. 버리는 것과 버려지는 것이라는 것.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런 생각은 언제나 슬픔을 동반한다. 만일에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호텔의 스위트룸만 아니라면 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금쯤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 나는 마치 이 객실의 주인과 같은 기분이 든다. 가로등이 점등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창밖이 야경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저물 무렵의 회색빛 하늘이 검게 물들고 가로등이 빛나는 불빛으로 퍼져나가고 현란하기 짝이 없는 고층 빌딩들이 숨막히는 유혹의 불빛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스위트룸의 창밖,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다움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소유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생의 순간뿐 어느 한순간의 표상과 같았다. 아버지가 꿈꾸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꿈꾸었던 건 역시 바로 이러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책장을 가득 채웠던 전집류의 책들이 떠오른다. 허구가 진실이 되는 때에 이르면 진실도 허구가 되는 거라고. 아버지의 책장에 가득 차있던 전집류의 책 중에는 그런 구절이 있었을 것이다. 홍루몽. 아마 그 책의 서문이 아니었던가? 어린 자식들에게 읽히기에는 적당치 않았던 그 중국 고전은 침 묻은 흔적이나 접힌 자국 대신에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 윤을 내는 겉장 속에 그런 말을 감춰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도 이 안에는 있단 말이다. 아버지의 슬픈 음성을 떠올리며 나는 아버지의 책장에 이호갑의 자서전이 꽂히는 것을 상상해본다. 전집류가 아닌 책을 좋아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으니 이호갑의 자서전은 1편, 2편 계속되는 여러 권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 책장 앞에 서 있는 어린 오빠와 내가 보인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온순하기만 했던 오빠는 하루 종일 졸라대는 어린 여동생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는 전집류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책을 한 권 꺼낸다. 나는 그 책갈피 사이에다가 나뭇잎을 말릴 작정이다. 책을 사모으기만 할 뿐 읽지는 않는 아버지였으니 오빠가 걱정하듯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들킬 염려는 없다. 오빠와 나는 매일 한 번씩 그 책을 꺼내 나뭇잎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들여다본다. 연 초록색 나뭇잎의 물기가 다 빠지고 살아있던 생명의 주름이 조금씩 가시면서 그것은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하다. 오빠와 나는 집 마당에 있는 온갖 꽃잎들과 온갖 나뭇잎들을 뜯어 책갈피 사이마다 끼워 넣는다. 책갈피에 노랗고 빨갛고 푸른 물이 여리게 스며든다. 밤이면 마루에 놓여있는 책장에서 꽃냄새가 퍼져나와 온 집안을 향기롭게 적신다. 밤마다 오빠와 나는 좋은 꿈을 꾼다. 그런 밤에는 도둑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다정하다. 어린 오빠와 어린 내 얼굴에 선량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다. 이 소설은 52살 이호갑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대필한다는 설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비록 잘 팔리지 않는 작품 몇 편을 쓴 알려지지 않은 변두리 작가이지만은 그래도 작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그에게 누군가의 자서전 대필권이 들어오고 그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서전 대필은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인생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넘치는 부분은 깎아내서 한편의 멋진 인생으로 재포장해내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호갑의 인생 이야기를 들춰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인생은 주위의 사람들, 특히 이호갑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신랄한 평가와는 너무도 달라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작가로서 묘한 양심의 괴리를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돈 때문에 대피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어쩌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을 받아줬고 그걸 더 미화시켜서 포장해야 하는 자신이 작가로서는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필자에 지나지 않으며 내가 받는 대가는 그것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 이호갑이 천하의 사기꾼이든 살인마이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 즉, 나는 그들의 진실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로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양심을 속이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속이 메스꺼운 기분은 견디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인공의 입장이 되었더라도 아마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자기의 이야기도 하는데요. 시골 읍내의 중학교에서 수십 년간 서무 직원으로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평생 성실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오빠. 아버지의 꿈은 사실 교원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인공인 딸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꿈은 그냥 사업 잘 되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년도 못 채우고 돌아가셨죠. 또 오빠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영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답답했어요. 그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아무렇게나 앉아 주인공이 타주는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는 모습이 참 답답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누군가에게 대놓고 말할 만한 아픔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공에게 이런 가족사가 있다는 것은 주인공에겐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견디기 힘든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치료법 중에 내가 가진 상처가 정말 크고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하거나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소설 말미에서 주인공이 그걸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텔방에서 자서전 집필을 마무리하는 도중 이호갑이 침실에 들어가고선 한참을 안 나오니까 주인공이 걱정돼서 방문을 열어보다가 저녁놀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울고 있던 이호갑의 옆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호갑의 한마디, 난 정말 힘들게 살아왔소. 누가 뭐라든 난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오. 그걸 대체 누가 알 수 있겠소?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쌀집 배달부로 시작된 청춘, 여러 번의 이혼 등등 부도덕하다고 몰아붙이는 주위의 험담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가 이룩한 것들, 그의 노력들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에게도 그만의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아니었을까요?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도 다른 이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제서야 주인공은 자신에게만 닫혀 있는 것 같으면서 쌀쌀맞게 나를 대하던 세상이 조금 다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죠. 밤마다
오빠와 나는 좋은 꿈을 꾼다. 그런 밤에는 도둑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다정하다. 어린 오빠와 어린 내 얼굴에 선량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숙 작가의 그 여자의 자서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갈매기" 이범선. 파도 소리가 베개를 때린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 날 같으면 벌써 나갔을 전등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아마 이 폭우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기쁜 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일이. 서만은 그대로 한 집안이다. 그러기 어느 집안에든지 잔치가 있거나 또는 상사가 생기면 이렇게 밤새도록 전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상의 군인이 새색시를 맡던 날도 그랬다. 읍장님의 어머니 진갑 날도 그랬다. 고아원에서 어린애가 죽던 날도 그랬고, 일전 파도가 새던 날 나갔던 어선한 적이 돌아오지 않던 밤도 그랬다. 훈이 피난 내려왔던 부산서 중학교 교사 자리를 얻어 이 섬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7년이 된다.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퍽도 외로웠다. 조그마한 폭우에 말려 들어왔다가는 또 말려 올라가곤 하는 단조로운 파도 소리가 그저 졸리기만 했다. 그래도 섬에서는 도민증이나 병적계를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좋았다. 당시 부산 등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심장보다 더 소중하던 때였지만, 어쩌다 하루 저녁 여인숙에서 묵고 가는 나그네까지도 해변가에서 쉬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이 폭우에서는 그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였다. 이제는 벌써 훈내도 피난민이 아니다. 아기를 안고 길가에 나와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들도 제법 그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배에서 돌아오는 오키 아버지와 이쁜이 오빠는 "이거 참 오래간만에 잡는 돔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꽤 큰 소라지요. 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하며 대바구니 속에서 돔이나 소라를 집어서 훈내 집 대문 옆에 누워있는 소바우, 그 모양이 꼭 누워있는 소잔등 같아서 그들은 그렇게 부른다. 소바우 위에 놓고 지나가는 것이다. 7년. 섬에서는 한 해가 하루처럼 흘러간다. 그야말로 흘러간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아무런 사건도 없다. 마디가 없다. 왜? 선생 보기엔 좀 깨끗지 않아 보이제? 그래도 이 짠물이 이게 좋은 게라이. 바닷가에서 맛조개를 캐던 옆집 할머니가 바닷물에 손을 씻고 들어와 받아준 어린애가 벌써 5살이다. 지극히 단순한 생활. 아침 자리에 일어나 앉으면 안개 낀 폭우가 유리창에 그대로 한 폭의 흑서다. 칫솔을 물고 마당으로 내려간다. 마루 밑에서 기어나온 바둑이가 신고 설 그의 흰 고무신 뒤축을 질근질근 씹어본다. 뒷산 동백나무 잎이 아침 햇빛에 유난히 반짝거린다. 어디선가 까치가 온다. 마당 한구석에 돌각담을 지고 코스모스가 상냥스레 피어오른다. 추석도 멀지 않은 거기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이 가지마다 3개, 5개, 4개 탐스럽게 달렸다. 빨갛게 열매를 흉내낸 감나무 잎이 하나 누가 손끝으로 튀기기나 한 것처럼 툭 가지 끝에서 튀어난다. 팽글팽글 팽글팽글 허공에 원을 그리며 사뿐히 방바닥에 내려앉는다.
부엌문 앞을 돌아 나오던 흰 닭이 쭈르르 달려온다. 쿡 하고 지금 떨어진 감나무 잎을 쪼아본다. 핏빛 면두가 흰 머리 위에서 흔들린다. 조반이 끝나면 훈은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국민학교 2학년인 딸의 손목을 끌며 대문을 나선다. 겨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들길이다. 오른편은 발밑이 그래도 바다이고 왼편은 깎아진 벼랑이다. 그들은 바위 틈에 핀 들국화가 내려다 보이는 밑을 천천히 걷는다. 바둑이가 따라오며 흰 수건에 싸든 딸의 도시락을 킁킁 맡아본다. 아내와 다섯 살짜리 아들 종은 대문 옆 소바위 잔등에서 있다. 꼬불꼬불 돌길을 더듬어가는 그들은 C자형으로 된 폭우 중앙에 닿아가도록 빤히 보인다. 그러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을 하자면 그들이 폭우를 반바퀴 돌아가는 동안을 거기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아들과 아들 종이 사이에는 말 없는 가운데 약속이 생겼다. 그들을 따라가던 바둑이가 돌아서 돌길을 껑충껑충 뛰어 집으로 오면 아내와 종은 바둑이를 앞세우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아침마다 그들을 따라 나서는 바둑이가 돌아서는 지점은 정해져 있다. 훈내 집에서 거리에까지 가는 도중에는 중간쯤에 단 한 채 아주 초라한 오막살이가 있을 뿐이다. 그 오막살이에는 노인 거지가 세 사람 살고 있다. 훈내는 그들을 신선이라고 부른다. 그건 어느 여름 방학에 서울서 놀러왔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훈의 동생이 지어주고 간 이름이다. 이들 세 노인은 할 일이 없다. 종일 바다만 바라보며 지낸다. 그래 신선이다. 나이는 60이 거의 다 되었을 듯한 동년배들인데 그 인상은 각각이다. 신선 1호라는 선호인. 머리칼, 눈썹, 그리고 긴 수염 할 것 없이 은빛으로 센 노인이 키가 크다. 신선들 중에서 제일 풍채가 좋다. 그리고 신선 2호, 박노인. 이 노인은 머리를 중 모양 박박 깎았다. 얼굴이 둥근 이 박노인은 항상 군복을 걸치고 있다. 신선 3호, 김노인. 신선 중에서는 제일 인품이 떨어진다. 곰보다 턱에 꼭 염소 같은 수염이 난 이 신선 3호는 구제품 회색 신사복 저고리를 입었다. 인상은 어쨌든 그들은 다 신선 별호를 탈 만한 데가 있다. 걸식은 해도 그들은 결코 때를 쓰는 법이 없다. 또 자기네 사이에 무슨 정해진 바가 있는 듯 같은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법도 없다. 훈내 집에 늘 오는 것은 신선 1호 선호인이다. 아침에 오는 수도 있고 저녁에 들르는 날도 있다. 이 즈음 훈의 아내는 선호인을 위하여 밥을 넉넉히 짓지는 않았지만 줄 밥이 남지 않는 날이면 걱정을 하게끔은 되어 있다. 그런데 바둑이도 이 선호인을 알아본다. 청결 검사를 나왔던 순경이 총을 맨 채 질겁을 해 달아날 만큼 사나운 바둑이면서도 선호인은 짓지 않는다. 아침마다 훈을 따라가던 바둑이가 돌아서는 지점이 바로 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오막살이 앞이다. 앞을 지나다 선호인에게 목도리를 한번 내보이곤 돌아선다. 선호인은 바둑이와만 사귄 것이 아니다. 언젠가 사흘 동안이나 선호인이 들리지 않은 때가 있다. 이상하다고들 했다. 그날은 훈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막살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 노인 다 있었다. 신선 3호 김노인은 윗목에 벽을 향하고 앉아 거기 기둥에 박힌 못에다 실코를 걸어놓고 무엇에 쓰자는 것인지 그물을 뜨고 있고 신선 2호 박노인은 문께로 나앉아 고무신 뒤축을 깁고 있고 선호인은 아랫목에 벽을 향해 누워있다. 서서 다닐 때보다도 더 큰 키다. 죽은 사람처럼 뻗친 그의 무릎 위에서 다람쥐가 한 놈 앞발로 얼굴을 닦고 있다. 선호인이 어디 편찮은 모양이군요. 그제야 박노인이 늙은 호박 같은 머리를 든다.
네. 채 해가지고 한 4날. 그는 한번 선호인을 돌아본다. 그날 저녁 국민학교 2학년인 딸과 종과 바둑이가 우유죽 그릇을 들고 오막사리로 갔다. 불쌍하더라. 돌아온 딸애가 제법 국민학교 2학년답게 낯을 찌푸린다. 불쌍하더라. 꽃 같은 어조로 종이 따라한다. 다음 날이다. 훈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종이 마루로 달려나와. 아버지, 아버지, 나 다람쥐 있다. 하며 구두도 미처 벗기 전에 훈의 손을 끈다. 낮에 선호인이 오래간만에 집에 들렀더란다. 한 손에는 언제나 끌고 다니는 꼬불꼬불한 가무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또한 손에는 예쁜 다람쥐를 한 마리 쥐고 이거나 애기를 주려고. 선호인이 1년을 방 안에서 키웠다는 다람쥐는 아주 길이 잘 들어있다. 놓아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마구 사람의 목덜미로 기어올라서는 오물오물 가슴패기로 파고든다. 그로부터 종은 훈의 방에서 부지런히 꽁초를 까서 빈 캐러멜 갑에 넣었고, 그런 다음날 저녁이면 선호인이 그 캐러멜 갑을 도토리로 가득히 채워다 종에게 돌린다. 먹진 못하는 거야. 다람쥐 주란 말이야. 이 조그마한 포구에도 다방이 한집 있다. 이름이 갈매기다. 다방이래야 외인이 살다 간 목조 건물 2층을 피난온 젊은 부부가 약간 뜯어고친 것이다. 훈은 때때로 이 다방을 들른다. 학교가 끝나고 교문을 나서면 훈이 선 지점은 바로 정확하게 포구 중앙점인 것이다. 거기서 훈은 한참 바다를 바라본다. 호수처럼 둥글한 포구 한가운데서는 경찰서 수상 경비선이 하얀 선체를 한가히 띄우고 있고, 왼쪽 시장 앞에는 돛대 끝에 빨간 헝겊을 다 넣어서니 내척 어깨를 비비고 머물렀다. 그리고 저만치 앞에 두 대의 흰 등대. 그 등대 허리에 가는 수평선이 쭉 가로 그어졌다. 바로 그의 발밑에서 넘실거리는 바다가 아득히 수평선을 폈고, 그 선에서 다시 또 하나의 바다. 맑은 가을 하늘이 아찔하니 높이 피어올랐다. 훈은 오른편으로 눈을 돌린다. 벼락 밑 들길을 더듬을 필요도 없이 포구를 엇비스시 가로 건너 거기 빤히 집이 보인다. 동백나무가 반짝거리는 산을 지고 바로 물가에선 아담한 기와집. 선생들이 감나무 장이라고 부르는 집이다. 마당에는 흰 빨래가 걸렸고, 돌감담 밖에 채소밭 가운데는 쭈그리고 앉은 아내 앞에 선 종의 빨간 스웨터가 빤히 보인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식구들을 보는 날이면 훈은 곧잘 집과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곤 한다. 집을 다녀서 나오는 것 같은 가벼운 기분으로. 우체국 앞을 지난다. 빨간 포스터를 보면 새삼스레 편지를 띄워보고 싶어진다. 중국집을 지나 여인숙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다방 갈매기가 있다. 장기판만한 널 쪽에 흰 페인트로 쓴 갈매기라는 서투른 간판 밑을 끼고 2층으로 올라가면 층계가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 거기 베니아판으로 만든 문을 등 연다. 대개 다방문은 밀거나 당기게 되어 있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다방 갈매기의 문은 외식 그대로 옆으로 열게 되어 있다. 다방 안은 대개 비어 있다. 손님이 없다는 뜻만은 아니다. 주인마저 없는 때가 많다. 훈은 언제나 오면 정해두고 앉는 창가로가 앉는다. 그래도 테이블 위에는 선인장이 놓여 있고, 창에는 푸른색 커튼이 드리워 있다. 창밑이 곧한 길이고, 그길 가장자리에 바로 바다다. 훈은 멀리 맞은편으로 눈을 띄운다. 그의 집 자기 방 유리문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벌써 채소밭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의 집 대문 앞을 어떤 부인이 머리에 무엇을 이고 지나간다. 갈매기가 한 마리 펄럭 다방 창문을 스치고 지나간다. 팔만 내밀면 잡힐 것도 같다.
그래, 다방 이름이 갈매기인지도 모른다. 별로 그러자는 것도 아닌데 눈은 자연히 갈매기의 뒤를 따라 허공에 어지러운 불규칙 선을 긋는다. 안방 문이 열리고 주인 여자가 나온다. 그녀의 나이를 딱히 알 까닭도 없지만 보기에는 이제 겨우 30을 하나 둘 넘었을까 말까 한 젊은 부인이다. 갸름한 얼굴에 눈이 반짝 밝은 그녀는 키가 날씬하니 큰 게 연분홍 치마가 분명히 예쁘다. 아이, 오신 지 오랬어요? 약간 코가 맨 귀여운 음성이다. 네, 서너 시간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도. 여인은 웃으며 돌아선다. 여보, 저 건너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녀는 안방문을 열고 소리친다. 그리고 거기 뒤로 난 창문턱을 훌쩍 넘어나간다. 아마 외인이 살고 있을 때는 그게 2층 빨래를 넣는 곳이었을 게다. 그곳이 지금은 이 다방의 주방인 것이다. 후는 이제 나올 다방 주인을 기다리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본다. 제법 이 다방에는 별실이 하나 있다. 화장실로 가는 문 옆에 발가벗은 어린애들이 하나는 서고 하나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그림이 걸려있다. 그 밑이 바로 그 별실이다. 그런데 그 별실이란 게 아주 걸작이다. 옛날 외인의 소위 오시이래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테이블과 걸상을 들여놓고 그 앞을 노랑색 커튼으로 가린 것이다. 후는 맞은편 벽에 걸린 모나리자의 초상으로 눈을 옮기며 피식 웃는다. 뒤 창문 밖에서 부채질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부터 풍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코피를 끓일 판이다.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안방문이 조용히 열린다. 주인이 나온다. 마룻바닥에 발을 질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리로 걸어온다. 그는 눈을 못 보는 것이다. 이 선생님이슈? 그는 훈의 테이블 가까이까지 와서 서며 두 손을 내밀어 불안스레 허공을 더듬는다. 훈은 얼른 그의 한쪽 손을 잡는다. 여자의 손처럼 연한 손이다. 가락가락 긴 손끝에 뾰족한 손톱이 곱기까지 하다.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앉으슈. 훈은 새삼스레 주인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반듯한 이마에 두 서너 오락이 머리카락이 길게 흘러내렸다. 까만 눈썹 밑에 사뿐히 감은 두 눈의 긴 살눈썹이 슬프다. 쪽 곧은 콧날에 조각처럼 단정한 입술. 표정을 잃은 그 입술은 결코 웃어본 일이 없는 입술 같다. 별일 없지요? 그저 그렇게. 그가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훈도 안다. 그 어떤 추억을 약처럼 갈아 마시며 외롭고 슬프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부부. 훈은 어제 저녁에도 그 집시의 달을 들었다. 두 등대에 불이 들어와 청홍의 물댕기를 길게 수면에 들이울 때 고요한 밤 하늘에 수문, 즉 물결 무늬처럼 번져나가는 색소폰 소리. 자꾸자꾸 그의 상념을 옛날로 옛날로 밀어세우는 들으면 누가 부는 것인지도 모르는 대로 그는 자기 방 마루 기둥에 기대어 앉은 채 별이 뿌려진 밤 하늘을 우러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은 다방 한구석 자리에 은빛 색소폰을 어루만지고 있는 장님을 보았다. 그 사람이 바로 다방 주인이었다. 훈은 놀랐다. 그러나 곧 그럴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둘이는 가까워졌다. 그러게 훈이 때때로 이 허술한 다방을 찾아오는 것은 그 여인이 풍로에 부채질을 해가며 끓여다 주는 사탕물 같은 코피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다. 이제 7년 섬생활에 완전히 표백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어쩌다 추억의 그늘이 스며들 때면 왜 그런지 지금 그의 앞에 고요히 감은 그 슬픈 긴 속눈썹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붕붕. 멀리서 기적 소리가 솜처럼 부드럽게 들려온다. 벌써 저녁 때군요. 엷은 회색 스웨터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앉은 주인이 가만히 얼굴을 든다. 그렇군요. 훈도 따라서 눈을 든다. 아직 연락선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쯤은 저 앞의 벼락 밑을 돌고 있을 게다. 퉁퉁퉁퉁 기관 소리가 폭우의 맑은 공기를 흔든다. 훈은 건너편 자기 집으로 멀리 시선을 돌린다. 과연 그의 집 대문 옆 소바위 위에는 빨간 스웨터가 앉았다. 종은 배를 참 좋아한다. 아침에 연락선이 떠날 때나 저녁에 이렇게 연락선이 돌아 들어올 때면 종의 위치는 언제나 그렇게 소바우 잔등으로 정해진다. 방 안에 앉아서도 창문으로 빤히 보이는 것이었지만 부웅 하고 고동이 울리기만 하면 밥을 먹다가도 술을 던지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리고는 소바우 위에가 다섯 살짜리 치고는 너무나 조속한 포우즈로 앉았다. 두 무릎을 앞에서 세워 가슴에 안고 그 두 무릎 위에 턱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얄미운 자세로 종은 눈도 깜짝 않고 연락선을 지켜보는 것이다. 아침에 연락선이 유지를 향해 떠날 때면 부웅 소리를 지르며 부두를 밀고 나온 배가 폭우 한가운데를 돌아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선체를 바로잡아가지고 두 등대 사이를 조심스레 빠져나가 저만치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 흰 파도가 항상 그 발부리를 씻고 있는 벼락 밑을 돌아 배꼬리에 달린 태극기가 감실감실 사라지고 또 한 번 꿈속에서처럼 멀리 고동소리만이 들려올 때까지 또 오후 4시 반이면 돌아 들어오는 배가 아침에 사라지던 그 벼락 밑으로 코를 쓱 내밀며 부웅하고 고동을 울린다. 그러면 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곧 수평선을 향해 선다. 잠깐 동안 귀를 기울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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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기관 소리가 간지럽게 들린다. 종의 두 눈은 반짝 빛을 발한다. 그리고는 무슨 마술이나 걸린 애처럼 달린다. 소바우 잔등에가 앉는다. 언제나 똑같은 자세로. 연락선이 두 등대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와서 종의 앞에서 크게 원을 그으며 손님을 맞을 사람들은 빨리 부드러 모이라고 이르기나 하듯 감나무 잎이 파르르 떨도록 한 번 더 크게 고동을 울린다. 배가 흠씬 부두에 감었자 밧줄이 부두에 던져지고 널판이 배 옆구리에 걸쳐지고 그 위를 제법 파랗고 빨갛고 한 새 옷자락에 육지의 냄새를 묻혀온 선객들이 섬에 내려선다. 짐짝들이 굴러떨어진다. 한참 복작거리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간 뒤 빈 부두에 갈매기만이 너덧댄 말이 깨깨 외마디 소리로 흠실흠실 아직 숨이 덜 가라앉은 연락선 굴뚝을 날아들고 있을 때까지 좋은 꼼짝도 않고 어느 동화 속의 소년처럼 꿈을 보는 것이다. 연락선이 부두에 닿자 제법 기쁨 같은 것이 흥청거린다. 후는 물끄러미 부두를 내려다보고 앉았고 그의 앞에 앉은 다방 주인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자세로 감은 눈 속에 그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다. 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선생님 아드님은 여전하군요. 고고빠, 얄미워. 코피잔을 받쳐들고 온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한다. 후는 다시 건너편으로 눈을 돌린다. 빨간 점 옆에 검은 점이 하나 늘었다. 종이 바둑이를 안고 있는 것이다. 아마 바둑이는 지금 그 보기에만도 징그러운 하얀 이빨로 종의 조그마한 손을 잘근잘근 씹고 있을 게다. 그건 아버지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하며 신기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늘 어떤 불신을 손끝에 모으며 오랫동안 시험해온 뒤에 비로소 맺어진 그들 둘만의 우위니까. 저도 봅니다. 연락선의 고동소리를 들으면 저도 저 바위 위에 두 무릎을 딱 안고 앉은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다방 주인은 그 유난히 긴 손가락으로 창밖을 멀리 가리킨다. 그의 손끝은 마치 눈뜬 사람의 그것처럼 정확히
맞은편 강점을 지시하고 있다. 훈과 여인의 눈이 잠깐 서로 부딪힌다. 그놈은 배를 참 좋아합니다. 배를요? 제가 색소폰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도 무언가 그리운 게 아닐까요? 이 섬에서 나온, 이 섬에서 자란 앵걸요, 뭐. 그렇지만 저 콜럼부스 같이 여인은 둘이 대화를 들으며 스푼으로 남편의 찻잔을 적고 있다. 포동한 손이 여인 손을 들어다 찻잔을 쥐어준다. 나흘 있으면 추석이다. 바람이 분다. 파도가 거세다. 집채 같은 파도가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든다. 방파제를 때리고 부서진 파도가 허옇게 거품이 되어 등대 꼭대기를 넘는다. 훈내 집 앞 들길은 완전히 바닷속에 잠겼다. 폭우 안에는 쫓겨들어온 어선들이 서로 어깨를 비비고 있다. 폭우 가장자리에도 파도가 한 길은 넘게 한 길 위로 추워오른다. 이틀 후에야 파도는 갔다. 수평선이 더 가깝다. 지구가 그 회전을 멈추기나 한 것 같이 고요하다. 훈은 학교로 나갔다. 파도로 해서 돌길이 말이 아니다. 소방서 앞 한 길 가운데 떡돌만큼이나 큰 바위가 밀려 올라와 있다. 폭우 가장자리의 큰 길은 홍수를 치르고 난 뒤 같다. 훈은 학교 사원에게서 슬픈 소식을 들었다. 다방 갈매기의 부부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 파도가 무섭던 날 밤 밖에 나왔던 다방 주인이 잘못하여 물에 휩쓸려 들어가자 그를 구한다는 게 그만 부인마저 빠졌단다. 훈은 수업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눈을 창밖의 바다로 띄었다. 그때마다 훈은 꼭 껴안고 물로 뛰어드는 젊은 부부를 생각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것처럼 또 이젠 아무도 그들의 죽음의 진상을 모른다. 추석날 오후다. 훈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느 날보다 일찍 선호인이 들렀다. 새 옥양목 적삼을 입었다. 선생님, 아들이 왔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다. 훈은 통 알 수가 없다. 아들이 왔습니다. 재차 아들이 왔노라고 하는 선호인의 늘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글썽 괜다. 아들이라니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훈은 선호인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거기 젊은 군인이 군모를 벗어들고 서 있다. 눈이 서글서글 큰 군인은 발을 모두어 서며 꾸벅 절을 한다. 작업복 기세, 육군 대위 계급이 반짝한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훈은 그저 선호인과 군인의 얼굴만 번갈아 본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것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면목 없다는 듯이 또 한 번 머리를 숙인다. 단 둘이 살다 아들이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나갔더란다. 후에 돌아가 보니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무도 선호인의 행방은 모르더란다. 그 후 찾기도 무척 찾았단다. 그러나 그건 그저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 한 시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섬의 경비를 맡아 파견된 아들이 배에서 내려 찌부차를 타고 시장 앞 다리를 건너던 때란다. 길에 사람들이 꽉 모여섰더란다. 차를 세웠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졌다는 것이다. 아들은 차에서 내렸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는 어쩐지 횡사한 시체를 꼭 들여다보게 된 그였다. 그런데 그건 젊은 부부의 시체더란다. 그는 커다란 안도감과 함께 그 어떤 엷은 실망을 느끼며 돌아섰단다. 그때 바로 옆에 그는 기적과 마주 섰더란다. 참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훈은 그저 잘 됐다고만 한다. 그 길로 선호인은 떠났다. 한 십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의 부대로 가는 것이다.
큰 길에까지 배웅을 나간 훈과 종과 또 박노인과 김노인이 늘어선 앞에 지프차 뒷자리에 올라앉은 선호인은 얼빠진 사람 모양 말이 없다. 그럼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군인이 거수 경례를 한다. 영문을 모르는 종은 아까부터 군인만 빤히 쳐다본다. 부르릉 엔진이 걸린다. 군인이 운전수 옆자리에 올랐다. 막 차가 움직이는 때다. 선호인이 황급히 목을 차 밖으로 내민다. 선생님, 애기 잘 있어라. 다람쥐 도토리는 뒷산에, 아니 산엔 가지마. 그러고 박노인, 김노인. 지부차가 언덕길을 넘어선다. 돌아서는 종의 스웨터 양 호주머니엔 정말 알이 든 캐러멜이 한갑이 꽂혀있다. 땅거미가 내리깔리자 등대에 불이 켜졌다. 오른쪽에는 빨간 등, 왼쪽에는 파란 등. 긴 물댕기가 가물가물 움직인다. 달이 뜬다. 그 청홍 두 개의 등 바로 가운데로 수평선에 달이 끌어오른다. 멀리, 아주 멀리 금빛 파도가 훈의 가슴을 향해 달을 굴려온다. 딸애가 라디오에 스위치를 넣었나 보다. 무슨 드라마의 끝인가 기차가 들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누나, 누나, 이거 기차지? 그래. 기차는 배보다 커? 그럼, 바보. 배보다 빨라? 그럼. 연락선보다도? 그럼. 경비선보다도? 그럼, 바보야. 누난 기차 타봤어? 그럼. 두 살 때 피난길에 화물차 꼭대기를 탄 제가 무슨 그때 기억이 있다고 그래도 뽐낸다. 나도 기차 타봤음. 밖에 어두운 마루에 앉아 애들이 대화를 꺼내문다. 콜럼부스같이. 마당으로 내려선다. 바둑이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온다. 어느새 달은 꽤 높이 솟아올랐다. 가는 구름이 둥근 추석달에 가로걸렸다. 어디선가 색소폰의 그 목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집시의 달. 훈은 맞은 쪽을 건너다 본다. 언제나 빤히 불이 켜져 있던 그 2층 창문은 캄캄하다. 어쩐지 이제 자기도 이 폭우를 떠나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는 다시 달을 향해 선다. 밤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갈매기가 두 마리 헐헐 달을 향해 저 앞으로 날아간다. 오늘 읽어드린 소설 갈매기는 작가 이범선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향토적이면서 또 서정적인 색채가 확실히 보이는 작품이었죠. 무심한 듯이 흐르는 구름과 너무나 한가로워서 마치 아무 사건 사고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섬의 전경은 우리가 그 분위기에 빠져서 안심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에 의해 그만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 인물인 훈이라는 사람이 이 섬의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전쟁 후에 육지 사람들처럼 불신과 갈등, 긴장감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이 서로 교차하는 정말 이상적인 꿈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훈이 이따금 들르는 갈매기 다방의 부부와의 관계도 사람 간의 정에 대한 그리움이 빚어낸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죠. 이것은 이범선 작가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한 이처럼 이범선 작가는 그의 사상이나 철학을 나타내주는 촉이 다른 작품들에서 휴머니즘과 서정성을 작품의 밑바탕에 깔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에게 부담 없이 제시해 줍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사상을 마치 약을 처방하듯이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낭만성이라는 달콤한 껍질로 감추어서 감각적인 통찰로 사회 문제들을 파헤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인 갈매기의 의미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후는 갈매기 다방 부부의 죽음과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 폭우를 떠나가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달을 향해 날아가는 두 마리의 갈매기인데요. 이 둘은 죽은 다방 부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만 달이라는 어떤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달을 향해 날아가는 두 마리의 갈매기는 그리움과 떠남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범선의 갈매기를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